별로 좋지 않습니다. 아, 여러분들 어, 7월달에 종합주가가 아주 급등을 했습니다. 자, 급등을 해서 이제 다음 달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요, 8월달에. 지난주 금요일날 종합주가가 급락을 해가지고 마무리가 돼서 어, 토요일날, 일요일날 마음 고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제가 방송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세상승장은요, <laughs> 대세상승장의 종합주가는 불안의 벽을 타고 올라간다. 불안의 벽을 타고 계속 떨어질 듯 하면서도 올라가고 떨어질 듯 하면서도 올라가고 이게 이제 대세상승장의 흐름인데요. 이제 8월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달, 이제 바로 내일인데요. 오늘 여러분들한테 삼성전자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삼성전자가 얼마까지 목표가를 잡을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특히 이번에 동학개미 운동에 참여하신 분들은 아마 최대의 고민거리죠. 얼마까지 주가를 상승을 해서 목표가를 잡고 홀딩을 할 것인가.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자료를 찾다가 보니까 <laughs> 어떤 미친놈이, 아, 이거 이런 표현 하면 되나 안 되나 모르고, 아, 이건 아니죠. 근데 뭐, 일단 뭐그 리포트를 쓴 사람이 이미 뭐 동영상하고 리포트 자료를 다 삭제를 했기 때문에 그냥 제가 느낀 것대로, 그 리포트를 본 거, 하고 느낀 것대로 이야기하면 그놈 또한 사기꾼 아니면 미친놈, 둘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뭐 주식 시장에 그 비밀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든가, 뭐 자신이 없으니까 리포트를 썼다가, 동영상까지 녹음을 했다가, 클릭률이 뭐 어마어마하게 늘어났더라고요. <laughs> 보니까 뭐 주식 초보자인지 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자신이 없으면 그런 얘기 그렇게 쉽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삼성전자라고 하는 것은요 대한민국 시총이 1위거든요. 그 리포트를 제가 그 자료를 좀 복사를 해놨어야 되는데 리포트를 읽는 도중에 보니까 동영상하고 뭐 동영상이 뭐 그냥 아휴뭐 클릭률이 어마어마했더라고요. 어, 어제 토요일 날. <laughs> 그, 회원수는 유튜브 그 구독자는 뭐채 100명도 안 되는데, 최대로 링크율이 높은 거예요. 어, 어제 제가 봤을 때, 오전에 봤을 때가 앉아가지고, 아. 클릭 숫자가 6천인가 아, 아무튼 뭐 7천이 안 됐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만그 다음에 막 3만 6만까지 제가 올라가는 걸 봤어요 이거 순간 클릭률이죠 자 이렇게 유튜버들이 자기 유튜버 활동을 하고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클릭률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리포터를 뭐 만들어가면서 본인 나름대로는 이제 포스트를 쓴 거죠. 그런 리포트를 쓰면서 한다는 얘기가 삼성전자가 목표가가 46만 8천 원이다. 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리포트를 쓰고 동영상을 녹음을 했더라고요. 처음에는 제가 그거를 보고 하도 기가 막혀서, 저 사람은 누구인가? 그래서 제가 클릭을 해가지고 들어가서 봤어요. 그랬더니, 순간적으로 막 그냥 클릭률이 막 높아지면서, 아까 저도 말씀드렸다시피, 채몇 시간도 지나지 않았는데 6만을 클릭률이 6만이 터졌더라고요. 구독자 숫자도 많이 늘어났고. 야, 얘. 예. 저도 유튜버를 하지만 제가 지금 현재 구독자가 한 800명도밖에 정안 되는데 죽어라고 동영상 녹음하고 방송하고 이질할 떨어봐야. 이거 아무 소용없는 거구나. 사기를 치려고 그러면 저렇게 쳐야지. 저 삼성전자 이슈 하나 갖고 앉아가지고 저렇게 흔들어 대끼면. 그리고서 클릭 유도를 하고 너무 많이 터져버리고 자신 없고 댓글에 막 그냥 이러쿵저러쿵 얘기가 막 마, 많으니까. 그 장담을 못하고 앉아가지고 후폭풍이 무서웠는지. 동영상을 싹 지워버렸더라고요. 그리고 아예 계정까지 없애버렸더만요. 그거를 제가 좀 리포트를 제가 좀 복사를 해놨어야 되는데, 복사를 못했어요. 저런 식으로 개인 영업을 하고, 장난을 치고, 자기를 부각시키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유튜버에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현혹이 돼서, 동학개미운동에 뭐 참여하신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열, 광할수 있는 일이죠. 제가 기억하는 금액이 정확히 46만 8천 원입니다. 그래서 46만 8천 원, 천원 단위까지 이렇게 딱, 아, 목표가를 제시를 하길래, 어, 이 사람은 뭔가, 그리고서 의구심을 각구제가 들어가서 한번 봤어요. 뭐 주식을 얼마나 했는지는 뭐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는데 일단 뭐 방송 자료를 전부 다 없애버렸고 계정 자체를 비공개를 해놔가지고 그 사람 그 유튜버 제가 찾지도 지금 못하겠는데 제가 그냥 감히 말씀드리면 주식 갖고 장난치지 마라. 주식 갖고 개미들 피눈물 뽑아먹으려고 엉뚱한 정보나 자료나 이런 거 같은 거 제공하지 마라. 제공하려고 하면 뭔가 그래도 확실한 근거를 갖고 하셔야 될거 아닙니까? 전문적인 지식이 있든가. 저는 뭐 목표가 50만 원, 뭐 이러면은 제가 안 봤을 거예요. 차라리 그냥 목표가를 제시하려고 그러면 시원스럽게, 아, 삼성전자 50만원까지 간다. 대한민국 시총 1위고, 뭐, 남한과 북한이 뭐 통일하고, 먼 미래까지 쳐다봤을 때, 내가 봤을 때는 삼성전자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거다. 뭐, 퍼이 개, 퍼, PER이라고 있죠. 퍼의 개념을 따져도 그렇고, 벨레에이션을 따져도 그렇고, 네임 분류를 따져도 그렇고 삼성전자만한 종목이 없다. 삼성전자가 1992년도인가요 몇백 원에 시작해가지고 지금 뭐뭐 뭐 6만 원대까지 올라갔으니까 그런 개념으로 봤을 때먼 미래 먼 미래의 주가를 예측을 해본 결과. 전세계 시장 점유율 1위고, 그리고 뭐 얼마 전에 삼성전자 이재용이가 자기 후대에는 경영권 물려주지 않겠다. 뭐 이런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저는 그거에 대해서 이재용이가 굉장히 잘못된 선택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거기에는 뭐 정치적인 매력이라든가 압력이라든가 압박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뭐 전략적으로 그렇게 선택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명이 있어야 됩니다. 사명. 우리가 재벌 경영을 굉장히 문제화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 대기업을 전문 경영인한테 맡긴다? 이거요. 이거 잘못된 겁니다. 잘못해서 한참 잘못된 거고요. 여러분들 전문 경영인한테 맡기겠다. 뭐 이런 한참 뭐한 10여 년 전에도 그런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었죠. 자,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런 전문 경영인 체제를 도입을 해야 된다라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의 세력이 좌파인가 우파인가 이런 것도 여러분들 다 판단하셔야 됩니다. 저도 뭐 기업은 작지만 여섯, 일곱 개를 운영해 본 오너 입장에서 봤을 때 이번 삼성 이재용의 구력은 저는 그 구력이라고 봅니다. 차라리 전략적으로 어쩔 수 없이 이번 정권 때문에 더 이상 견디기가 힘들어서 내가 그때는 내가 그런 전략을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다라고 전략적으로 내가 선택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면 또 그렇게 이야기하는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자, 저는 뭐 정치적인 성향을 떠나서 우리가 좌파 우파를 떠나 가지고요. 금융 투자를 하는 사람은요. 세상을 올바로 볼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삼성전자의 이재용의 전략적인 선택이 이게 전략적인 선택으로 마무리가 돼야 된다라는 게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면 전문 경영인은요. 내 책임이 없어요. 전문 경영인 체제로 하게 되면 예를 들어가지고 삼성전자가 전문 경영인을 갖다 집어넣고 이정희가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고 약속한 것대로 그렇게 간다 그러면 저는 삼성전자의 미래는 절대 밝지 않다. 저는 그때가 최고의 악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왜 그런가? 이 거대한 기업을 이끌어 나가는 거는요, 하늘이 내려줘야 되는 거예요. 삼성전자 같은 이런 거대한 불을 만드는 거는요, 대통령도 하늘이 만들어줘야 되듯이, 이 대한민국 시총 1위를 이끌어 나가는 이 기업은요, 하늘이 내려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전문 경영인이 하늘이 내려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만큼 거대 기업을 이끌어 나가는 건 막중한 책임감이 있는 겁니다. 막중한 책임감. 이거는요, 책에서 배운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열심히 공부한다고 전문 경영인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건 타고나야 되는 겁니다. 타고 나야 되는데 이거를 후속적인 면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만들어졌다 이런 사람들은 저는 절대 그 기업의 오너가 될 수가 없다. 밥그릇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 이미 밥그릇이 정해져 있어요. 돈 버는 능력은요 타고 나는 겁니다. 돈 버는 능력을 지식으로 돈 버는 능력을 감당하기에는 삼성전자를 이끌어 나가는 전문 경영인은 그 밥그릇이 차이가 크기 때문에 작은 데에서 노는 것은 제가 뭐 뭐라고 이야기 안 하겠지만 이 대한민국의 운명이 달려있는 이 삼성전자의 전문 경영인 체제로 운영이 된다라고 그러면 저는 삼성전자의 미래는 밝지 않다. 자. 그러는 상황에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제 어, 유튜브를 보다가 보니까 삼성전자 목표가를 468,000원을 정확히 1000원 단위까지 제시를 하길래 어, 이 사람은 뭐지? 그러고서 제가 봤더니 구독자도 뭐채 100명도 안 되고 근데 클릭률은 막몇 천회가 넘어요. 그리고서 그 리포트를 보고 동영상을 보는 도중에 그게 만 2만이 막 올라가는 겁니다. 순간 링크가 이 클릭률이 그러면서 제가 6만까지 찍는 걸 보고 난 다음에 이 자료를 한번 더 복사를 하려고 새로 고침을 딱 누르니까 그냥 바로 그냥 없어졌더라고. 요 자신이 없으면 하지를 말든가, 아니면 자기 유튜브 활동을 하기 위해서 세간의 이목을 받고 주목을 받기 위해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얼토당토하지 않는 대한민국 시총 1위를 두고 앉아가지고 그렇게 장난치는, 장난친 것 같지는 않아요. 본인은 뭔가 그래도 뭐 확실한 지식을 갖고 뜻을 갖고 앉아가지고 그렇게 리포트를 쓰고 동영상을 녹음한 것 같은데 워낙 뭐 댓글이 뭐 그냥 막 수, 막뭐한 수백 개, 수천 개는 아니었고요. 막 수백 개가 막 달리고 그러니까 본인은 막 흥분했겠죠. 야, 이거 내 유튜브 이거 터지는구나. 그랬다가 이제 뭔가 댓글에 막 이상한 소리도 들리고 그러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압박이 들어서 아, 리포트를 없애버리고 동영상 녹음한 거를 삭제를 해버린 것 같아요. 이런 유튜버들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46만 8천원 이렇게 정확히 1천원 단위까지 제시를 하길래 아, 이 사람은 뭔가 있나 보다. 이거 뭐지? 뭐 어떻게 삼성전자를 <laughs> 모평가로 46만 8천원을 제공을 하지 무슨 근거로 얼마나 지식이 있는 사람이길래 그러고서 제가 들어가서 혹시나 하고 이렇게 하죠. 클릭률이 몇천이 넘어가니까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봐서 보다가 보니까 막 그냥 6만회가 막넘더라고요 클릭률이 그러고 난 다음에 사라지는 것을 확인을 하고 아, 이거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뭔가 말이야.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한번 거론을 확실하게 해야 되겠다. 차라리, 아, 좀 이렇게 작전이 좀 들어간 것 같아요. 46만 8천 원. 이렇게 정확하게 찍었길래. 그냥 제가 그냥 삼성전자 목표가 5만, 50만 원. 이렇게 이야기 했으면. 그냥 뭐 10만 단위 뭐 이러니까 아 그건 저 사람 꿈인가 보다 이러고서 안 봤을 거예요. 근데 46만 8천 원이래가지고 딱 찍었길래 야천원 단위까지 저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뭐지 이러고서 제가 들어가서 봤어요. 차라리 그냥 50만 원 이렇게 얘기했으면 제가 안 들어갔을 거예요. 그러면,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이면, 46만 8천 원보다 47만 1,680 원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아니면, 50만 원이라고 얘기하기가 좀 껄끄러우면, 54만 1,440 원. 뭐, 이런 식으로 녹음을 하든가. 그렇잖아요. 그죠? 뭐, 전문가인 포스를 갖다가 내가 뭐, 다섯 택, 열 택까지 잡아낸다. 최고 고점을. 그렇게 잡으려고 그러면 그냥 46만 팔천원이러고 하지 말고, 뭐, 47만 1,680원이라든가, 아니면 오 54만 1,440원이라든가, 뭐, 이렇게 목표가를 제공을 하면, 야, 그 뭐, 뭐, 그러면은 뭐, 클릭률이 뭐, 한 10만 넘어가겠네, 그냥. 그냥 곧장 그냥 10만 넘어가다가 한 며칠 놔두면 클릭률이 막 100만까지 막 넘어갈 것 같은데, 참 이거 방송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런 식으로 방송을 하면 이건 뭐, 이건 나보다 더한 것 같아. 그래서 뭐 사기꾼 아니면 뭐 미친놈 둘중 하나인데. <laughs> 참 방송을 하면서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이렇게 사리좌욕에 어 눈이 멀어서 말이야 주가를 갖고 이렇게 장난을 치는 이런 사람들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삼성전자가 제가 그 전에도 저희 카페에서도 뭐누차 이야기했지만. 제가 이번에 이제 제2의 IMF, 이제 경제 대공황이 온다. 누차 방송을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종합주가는 상방이다. 절대 하락하지 않는다. 이번에 종합주가가 1,400 포인트까지 찍으니까, 뭐 초급등을 했잖아요. 종합주가. 자, 그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할 텐데요. 자,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인생의 바뀌리라 아, 주식 선물 옵션 ELW 예측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카페 방장 붉은 태양입니다. 자, 이 2020년도 2월 26일 날인데요. 자, 이 포스트를 보시면은요. 미국, 다우지수, 나스닥, S&P, 그가 그러니까 연일 신고가 갱신을 하고 있을 때에 제가 약속을 드렸습니다 저희 카페 회원님들한테 자이 포스트를 이왼쪽에 파워포인트를 보시면은요 자 이렇게 보시면 240개 종목이라고 나오죠 여기 2016년도입니다 2016년도 6월 1일날 붉은 태양 실전 240개 종목 수익률 공개해서 6월 1일날서부터 2018년도 6월 30일까지 대박 주식 시리즈를 240개 종목을 제가 추천을 하고 저희 카페 회원님들하고 저하고 똑같은 날 추천한 날짜 시황 분석 자료를 전부 다 제공을 하면서 저희 카페 회원님들한테 240개 종목을 매수 추천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저희 카페 회원님들이 그때 당시에 유튜브에서 뭐 블랙스완, 퍼펙트스톰, 경제... 그때는 뭐 경제 대공황이라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뭐 제2imf 외환위기 뭐 이런 자료를 올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런 자료를 올리는 사람들의 특성은요. 첫 번째가 딱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아 정치 쪽에서 밥벌이를 하고 있는 아 이거 놈들이라고 하면 안 되는데 저도 뭐 이미 나이가 60이기 때문에 이제 낼모라면 60이기 때문에 그냥 놈들이라고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정치권 쪽에서 빌붙어 가지고 밥벌이를 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유튜버들. 이거는 뭐 좌파든 우파든 다 통틀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색깔을 갖고 전문적으로 그런 유튜브 방송물을 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런 나름대로 지명도가 있고 구독자가 많고 그러는 사람들을 갖고 있는. 유튜버가 이건 뭐 2016년도 이전서부터 경제대공황이 온다 불황이 온다 IMF가 온다 이러고서 방송을 하면서 지금 2000 제가 그때 당시에 2016년도인데 그러면 벌써 지금 2020 올해가 2020년도죠 순간적으로 헷갈렸네 그러면 최하 6년 이상 그거 갖고 밥벌이를 하고 개미들한테 현혹을 시키는 거죠. 내가 한두 달 분석이 틀리는 건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자그마치 2016년도 제가 이 자료를 올렸으니까 우리가 우리 카페 회원님들이 대박 주식 시리즈 갖고 도전을 한 날이 2016년도 6월 1일입니다. 여기 이제 조금 있으면 자료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 카페 회원님들이 워낙 뭐 대공황이 온다, 블랙스완, 퍼펙트 스톰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저한테 질문을 하는 겁니다. 형님, 이 대공황이 온다는, 아, 그때는 대공황이라는 얘기가 용어 자체가 없었어요. 요새 와서 이제, 에, 대공황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뭐, 제2 IMF가 온다는데, <laughs> 이번에 대박 주시 시리즈 사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이야기 했어요. 그런 미친놈들, 그건 미친놈들이 아니고 그런 놈들은 사기꾼입니다. 거기에는 대학 교수들도 있어요. 그래서, 대학 교수라는 사람들이 그런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말이야. 책에서 배운 지식하고 실전하고 틀리잖아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바로 지금 이 자료가 지금 지나갔는데, 자, 요겁니다. 2016년도 6월 1일서부터 6월, 2018년도 6월 30일까지 자그마치 730일 동안의 수익률 근거자료입니다. 제가 이 수익률 근거자료를 왜 만들었는가? 240개 종목을 추천을 하면서 앞으로 대공항이 4년, 5년이 지나야 대공항이 오게 될 텐데 그 전까지는 무조건 너희들 내 얘기 듣고 무조건 주식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런 쓰레기 지식 같은 거를 제공을 하는 사람들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마라. 때가 되면 내가 종합주가 최고점에서 경제대공황이 오든 블랙스완이 오든 퍼펙트 스톰이 오든 IMF가 오든 내가 최고점에서 대한민국에서 어느 증권사, 어느 애널리스트들이 이야기하지 않을 때 내가 대공황이 온다. IMF가 온다라고 분명히 너희들한테 알려 줄 것이다. 내가 약속하마. 그러니 지금은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는 때다. 그런 사기꾼들한테 속지 마라. 그랬더니 뭐 유명한 대학교수라나. 그리고 유명한 뭐뭐 뭐 아무튼 뭐 다들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그거를요 그런 방송을 계속 누적적으로 그러한 자료를 지금 자그마치 지금까지도 6년 동안 뭐그 이전서부터 올렸으니까 벌써 10년일 겁니다. 근데 난 그런 사람들 방송을 듣는 사람들을 이해를 못하겠어요. 아니 자그마치 한달두 달을 틀려도 우리 같은 경우 난리가 나는데 5년 6년씩 그런 방송을 하는데 구독자가 그렇게도 많아. 클릭률도 그렇게 많고 아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거 아니에요. 책임을. 그러면 그런 방송을 듣는 사람 입장에서 그런 방송을 듣고 앉아가지고 돈을 베팅을 했다. 이야 아니면 그런 방송을 듣고 지금 주식 투자하면 안 돼. 그리고 투자를 안는 사람들의 재산을 못 벌게끔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런 쓰레기 지식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유튜버에 어마어마하게 많다. 남의 방송 그냥 끄집어 땡겨서 짜집기하고 그런 사람들 지천이죠. 90%가 넘습니다. 자, 지금 이제 종합 주가가 1400 포인트까지 빠졌다가 지금 2200 포인트를 넘어가니까 지금 뭐 유튜브에 보면 유명한 사람들, 뭐 증권사서부터, 뭐 아무튼, 뭐 책임 있는 사람들, 그다음에 책 쓰는 사람들 불러다가 너도나도 어, 유튜버들이 그냥 그런 사람들 막 이리 불르고 저리 불르고, 이 방송에서 불르고 저 방송에서 불르고 그러면서 클릭률 유도하고, 뭐 이러는 이렇게 뭐 유튜버가 지금 유튜브 세상이 지금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뭐. 종합주가 상방이 열려있다. 아니, 지금 다 열려져 있는 구간에서 열려져 있다는 얘기를 어떤 미친놈은 못합니까? 아니, 이미 상방이 다 뚫려져 있는데, 이미 다 2200포인트까지 올라갔는데, 그러면은 상방이 그럼 뻥하게 뚫렸지, 그 위에 뭐가 있어, 지금? 종합주가가 1400포인트 찍었을 때, 저희 카페, 이번에, 저희 카페에서는 매일 방송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종합주가가 2200포인트, 2200포인트까지 도전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 끝까지 홀딩해라. 라고 입이 닳도록 이야기한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근데도 지금 제 구독자가 800명도 안 돼요. 자, 그 분석자료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나씩 하나씩 보여드릴 텐데요. 자, 이 국민기업 관성은요. 지금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꿈의 기업을 만들어 보고자 설립이 된 기업입니다. 법인 기업이고요. 자, 매달 지금도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6% 배당을 하고 있는 법인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7월 달에도 저희는 매달 공시를 하기 때문에 배당금을 공시를 합니다. 매달 18일 날인데요. 이 배당금 공시 한번 보시고요. 자, 제가 여기에서 이 광성 공지사항을 보시면 이거는 저희 카페의 회원들만 볼수 있는 겁니다. 자, 코스피 분석대로 움직인다. 자, 이 자료 보면은요. 이때 날짜가 2020년도 4월 17일입니다. 자, 코스피 1860, 1890 돌파 시도를 할 것이다. 자, 이번에 이제 이때가 이제 4월 17일인데 급락장은 이제는 더 이상 안 온다. 이번 급락장에 매수를 못한 사람들은 추가 급락을 기대하겠지만 절대 아직은 이전의 종합주가 1400포인트는 오지 않는다. 대공황은 지금 절대 아니다. 지금 절대 오지 않는다. 이미 저희 카페에서는 오래전서부터 상승장을 거론했습니다. 2020년도 4월 17일 날 종합주가 1800. 여기 이렇게 쭉 보시면은요. 이건 S&P입니다. S&P. S&P 지금 얼마나 올랐습니까? 나스닥도 마찬가지고요. 자, 여기 보시면 1860, 1893을 돌파한다. 자, 종합주가 차트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켜놓고 한번 보여드릴 텐데. 종합주가 차트를 제가 미처 준비를 못했네요. 뭐 여러분들이 다 보시면 알겠지만 그 자료만 여러분들한테 하나씩 하나씩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요, 이 날짜가 이 댓글은요 절대 못 쓰기입니다. 4월 17일날이에요. 자 돌파하면 1950까지 상승 돌파 그리고 종합 주가 1997서부터 2000, 이, 이, 그러니까 2,000까지. 상승세를 탈 구간이지만 이번 주는 절대 아니다. 자, 종합주가 1,810 포인트를 무너지지 않으면 조정이 와도 상승 구간을 계속 탈 구간이다. 자, 수요일날 분석대로 1,954를 돌파를 하면 1,975에서 2,000까지 강력 홀딩해라. 이렇게 시황 분석을 이미 4월 17일날 내려드렸습니다. 4월 17일날 종합주가가 최하 바닥을 찍는 그런 구간이죠. 자, 이렇게 시황 분석을 내드렸고요. 자, 코스피 이제 분석대로 움직인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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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게 아까 제그 글인데. 이건 다돈 내고 저희 카페에 후원금 내고 보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와가지고 제가 공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자, 종합주가 반등이 오려고 그러면요, 1차 2200, 2200.7 돌파를 하고 지지를 해야 된다. 종가상 2168, 6월 11일 날입니다. 6월 11일 날이면은요, 종합주가가 2160 가지도 않았을 때에요. 아마 그럴 겁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예측을 해드리잖아요. 2차 2216을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216까지 여기를 돌파 시도를 하고 조정이 올수 있다. 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2216. 미리 예측을 드리는 건데요. 이 날짜가 6월 11일인데, 자, 아, 제가 종합주가 업종 차트를 제가 한번 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료를 제가 어, 잠시 좀 준비를 할 테니까요.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자료를 제가 좀 미리 좀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미리 준비를 못 해서요. 자 요렇게 보시면 요건 뭐 코스닥 이고요자 코스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월 11일이면 언제입니까 자 여기 날짜가 6월 15일이니까 6월 11일이면 요때예요 요때 자 요때 4월 아까 제가 저희 카페에서 종합주가 무조건 1900포인트 간다 라고 했을 때가 4월 17일이니까 요 날이네요. 요 날, 자, 요날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2,200 포인트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4월 17일 날, 자, 2,216이죠. 자, 2,216 한번 볼까요?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 요기. 2,216이 여기에요 자, 여기 보면 2216.64죠? 정확히. 2216.64. 자, 제가 마우스 대놨습니다. 자, 여기를 못 넘어가면 2217이 가깝, 가깝잖아요? 2216.64니까. 제 분석 시향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십시오. 2216. 미리 말씀드리죠. 이 날이 6월 12일입니다. 여기를 넘어가지 못하면 종합주가 다시 한번 강한 하방압력이 올수 있다. 그리고 이제 지지받고 이제 주가가 올라가면 2,200 포인트를 돌파시도를 하는 추가 돌파하는 구간이 강하게 올수 있다라고 제가 시향 분석을 저희 카페 회원님들한테도 전부 다 말씀드렸습니다. 요 날이 6월 12일이에요. 6월 11일. 이 날이 며칠입니까? 이 날입니다. 이 날. 자, 여기를 돌파를 해야 돼. 여기를. 2216 나오죠. 그래서 여기를 돌파를 시도를 하고 주가가 이제 이렇게 빠지면 여기를 돌파를 해야 추가 반등권이 강하게 올수 있다. 자, 종합주가가 지금 거의 고점에서 지금 때려 맞고 금요일날 주가가 밀렸단 말이에요. 금요일날. 자, 그러면 8월 달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여기 보시면 이번 이제 6월 11일날 이후로 주가가 빠졌잖아요. 마지노선 1957.5를 지지를 하면 무조건 홀딩해라. 자, 그리고 이제 다음 분석을 보여드릴 텐데요. 아, 여기 아니고요. <laughs> 일조 프로젝트에 글을 썼네요 요날입니다. 자, 6월 코스피가 고점에 놓여 있을 때다. 7월 달이 가장 중요한 변곡 구간이다. 크게 하락을 하든 급등을 하든 중대한 일이 벌어질 때다가 요때다. 자, 6월 29일 날 전일 급락장을 회복하고 을 양봉으로 마감하는 날 유튜브 방송을 제가 매일 방송을 하니까 이미 하락 추세는 꺾였다. 하락 추세가 꺾이고 주가는 상방을 가르키고 있다. 방송에서 누차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마지막 불꽃이 터지는 날이 올 수도 있다. 자, 요 시험 한번 보시고요. 종합 주가가 연일 신고가 갱신을 하고서 이제 주가가 빠지기 시작을 할 때에 제가 장중에서 방송을 여러분들한테 누차 했었던 이야기입니다. 종합주가 대세상승장은 불안의 벽을 타고 올라간다. 불안의 벽을 타고 올라간다. 언제 급락할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종합주가 대세상승장은 항상 불안한, 우리가 이 위로 올라갈 때, 불안불안하면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종합주가 대세상승장은 불안의 벽을 타고 떨어질 듯, 하면서 또 올라가고, 떨어질 듯 하면서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종합 주가가 이제 이번에 코로나 사태 이전 주가까지 지금 회복을 했어요. 그래서 금요일에 주가가 이렇게 한번 강하게 흔들린 겁니다. 이제 다음 주에, 미국장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장도 떨어질 듯 하면서 올라가고, 떨어질 듯 하면서 올라가고. 자,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자, 미국 종합주가 다우지스 나스닥 S&P는 지금 상방을 지금 가려고 하는데 발목을 뭐가, 자, 뭐가 잡고 있는 줄 아십니까? 유가가 지금 발목을 잡고 있어요 유가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종합주가가 앞으로 더 올라갈 거다 못 올라갈 거다 나스닥이 S&P가 올라갈 거다 못 올라갈 거다를 뭐를 지금서부터 체크를 하셔야 되냐 그루도 오일 국제유가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번 주에 S&P하고 나스닥이 강하게 한 번씩 가방 압력을 받았던 이유가 바로 국제유가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국제유가라는 건 뭡니까? 자, 2020년도 8월 2일 일요일입니다. 아, 연일 이렇게 좀 비가 계속 와가지고요. 오늘도 뭐 날씨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아, 여러분들, 아, 7월 달에 제가 10년 만에, 10년 만에 유사투자자문업을 그만뒀습니다. 여기 폐업 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후원금 제도로 변경한다. 주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제가 아는 경기의 흐름을 눈으로 보여주는 좌표라고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S&P라든가 아니면은 나스닥이라든가 이런 거 미국에서 지금 강하게 유동성 자금으로 주가를 떨어지기만 하면 방어를 하고 주가 부양을 시키는 정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떨어지면 주가가 올라가고 떨어지면 주가가 올라가고 왜 여기서 더 이상 떨어지면 또 연준이 또 똥줄이 타거든요 물론 뭐 트럼프도 똥줄이 타지만. 그래서 육가관리를 월가 애들이 지금 육가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런 걸 포지션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떠받치는 것도 한계가 있지 월가, 월가 애들 연준 애들도 떠받치는 것도 한도가 있잖아요. 지금 종합주가는 미국 시장도 이미 나스닥은 신고가 경신을 했고요. 너무 고점이잖아. 너무 과열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8월 달 바로 이제 다음 주에 주가의 흐름을 굉장히 잘 보셔야 된다. 그래서 종합주가가 올라갈 거다 내려갈 거다는요. 월가 애들의 포지션을 정확히 분석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카페에서 이미 여러분들한테도 누차 재방송을 들었던 분들은 알고 계시지만, 자 종합주가가 오르고 내리고 제2의 imf 코로나 사태가 터지기 이전입니다 자 미국 종합주가 3대 종합주가가 연일 신고가 갱신을 할 때에 제가 자그마치 이때 약속드렸다고 말씀드렸죠 때가 되면 앞으로는 앞으로 4,5년 후나 대공황이 오면 오거나 아니면 불황이 오거나 imf가 올 때지 2016년도에는 절대 대공항이 올 때가 아니다. 그때는 뭐 대공항 얘기도 없었습니다. 자, 바로 요때요요 때. 여기 날짜 나오죠. 프로젝트 시행일. 그래서 저희 카페 회원님들한테 제가 대박 주식 시리즈를 240탄을 추천을 하고, 저도 같이 수익을 내면서 자그마치 730일 동안에 제가 수익 근거 자료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올해 5월달까지 제가 해외선물 수익률 자그마치 4년 동안의 수익률 주식 플러스 해외선물 이 4년 동안의 수익률 근거자료를 제가 만들었던 이유가 바로 무엇인가 앞으로 대공황이 오고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길바닥에 나앉는 이런 시대가 분명히 올 것인데 그때에 준비된 사람들한테는 이 엄청난 대불황이 대호황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부의 이동 자, 요새 뭐 포스트 유튜브를 보니까 뭐 유명한 증권 방송 채널에서 전면에다가 이렇게 걸어놨더라고요. 뭐라고 걸어놨나? 부위 대이동 해가지고 그 책을 쓴 사람이 있는데 책을 썼으니까 제목을 그렇게 썼겠죠. 누가 썼는지는 모릅니다. 저희 카페에서는요 이미 아 여기에서 제가 부의 이동 이라고 그랬나 아무튼 아, 아, 아 여기 있네요 부의 이동 해가지고 2017년도 2017, 2017년도 입니다 6월 29일 날 1부 2부 해가지고 제가 동영상으로 다 녹음을 해 드렸어요 이때의 방송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방송을 보시면 제 얘기대로 주가가 계속 제 예측대로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걸 느끼게 될 겁니다. 제 방송을 봤는지 못 봤는지는 모르겠는데 요새 뭐 유튜브 채널에서 아예 한 공식적으로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아주 유명한 증권 방송 채널입니다. 방송을 한번 클릭해 볼게요. 아예 내놓고 누가 책을 발간을 해서 어, 계속 광고를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간접 광고죠. 여기 여기 보시면 어, 저는 부위 이동이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부위 대 이동이라고 했네. 대자를 적었네요. <laughs> 대자를 적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매일 저렇게 책 간접광고를 하는데, 저는 이미 동영상으로 앞으로 부의 대이동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 이거는 제가 이미 2017년도에 부의 이동 해가지고 일부, 이부 해가지고 제가 동영상으로 이미 다 녹음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대로 다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을 세상은 알아주질 않아요. 지금도 뭐, 이번에 열심히 유튜브 활동을 해서 이제 겨우 800명 찾는데, 뭐 클릭률이 뭐 100개, 200개, 300개밖에 안 됩니다. 여기 보시면 부의 이동 1부, 2부 해서 동영상으로 제가 다 녹음을 해 놨습니다. 2017년도입니다. 아직까지는 상승장이다. 그리고 때가 되면 때가 되면 제2imf 국민들이 모두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 때가 분명히 오게 될 텐데 그때 되면 내가 너희들한테 지금은 대박 주식 시리즈 240탄을 매수해라 앞으로 4년 5년 때까지는 절대 대공황은 안 오고 제2의, 제2의 imf도 안 온다 그러니 내 이야기를 듣고 무조건 대박 주식 시리즈를 매수해라 그리고서 때가 되면 종합주가 최고점일 때 아까 저렇게 저 유명한 사람들이잖아요 아까 저3%프3% TV도 굉장히 유명한 증권방송입니다 예, 원래 전문적으로 증권방송 어, 그 애널리스트 다 하시던 분들이에요 다 유명하신 분들인데 지금 아주 굉장히 핫한 프로입니다 이 3%가 자 이제 이렇게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 종합주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전혀 예측을 못하는 사람들, 뭐, 이 사람 말고도 뭐 아주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 많, 많죠. 제가 오늘은 뭐 이렇게 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 대공항이 오는 제2의 IMF 국가부도사태가 터지는 날이 오려고 그러면 아직도 4, 5년이 더 남았다. 그러니 무조건 너희들은 그런 유튜브 방송물을 만들어 놓고 자기 유튜버가 뜨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이용을 하는 놈들, 파렴치한 놈들이죠. 그리고 정치 쪽에서 밥벌이를, 그 언저리에서 밥벌이를 하는 사람들이 전략적으로 여당이든 야당이든 그걸 전략적으로 공략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그마치 10년 넘게. 그런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면 판단을 올바로 못 하잖아요. 개중에는 대학 교수도 있다니까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런 사람들이 어영 교수다. 그렇잖아요, 그죠? 지식을 갖고 올바른 데다가 써야지. 정말로 몰라가지고 대공황이 온다라고 5년, 6년, 10년씩 이야기를 했다면, "아, 이거 제가 세상을 잘못 봤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줄도 알아야지. 교수라는 사람들이 말이야. 명함을 달고 그러고 다니면서, 그 사람 이야기를 듣고 앉아 가지고 투자를 못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 이야기를 듣고 하락장에다가 배팅을 해 가지고 전재산 말아먹는 사람들의 그 원망을 귀를 닫고 살리는 그건 교수가 아니죠. 지식인으로서 어떻게 그렇게, 해? 물론. 교수들은요, 저처럼 이렇게 전업 투자자가 아니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맞출 수는 없어요. 나름대로 지표를 갖고 앞으로 이런 이런 시장에 올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해주는 건 항상 코멘트를 거기다가 분명히 명시를 해야 됩니다. 실물 투자를 하시는 분은 제 이야기를 듣고 이게 지금 당장 하락장이 온다. 당장 대세 상승장이 온다. 라고 판단을 해서 투자를 하시는 건 위험하다. 라고 분명히 거기에다가 토를 다셔야 돼요. 특히 선물옵션 투자하는 사람들. 근데 어떻게 그렇게 교수라는 사람들이 아니면 유명한 애널리스트들은, 아니 뭐 애널리스트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게 밥벌이를 하는 사람이니까. 그렇지만 교수들은 그러면 안 되잖아. 그리고 애널리스트 들도요, 이 방송, 저 방송 막 스카우트 해가지고 이렇게 초대돼가지고 이렇게 다닐 때우주루주루 하지 말고, 나름대로 내말 한마디에 이말 한마디가 주 많은 사람들의 피눈물을 뽑아먹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런 도덕적인 의무를 갖고 방송을 하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개인의 재산권이 달려있는 그런 문제인데. 그래서 제가 저희 카페에서 앞으로 5년, 6년 후, 아직은 절대 아니다. 이런 사람들, 이런 사기꾼들, 아니면 이런 무식한 사람들, 아니면 전략적으로,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너희들이 주식 투자를 못하면 엄청난 기회비용을 잃는 것이다. 내가 때가 되면 종합주가 최고점에서 정확히 대한민국의 증권 방송에서도 전혀 하락장을 대금락장을 예측을 못할 때 내가 너희들한테 최고점에서 금락장이올 것이다라고 내가 약속을 하면 내가 너희들한테 가르쳐 주는 날이 올 것이다 그러니 나를 믿고 무조건 홀딩해라 라고 시향분석을 내리면서 4년 동안에 그 약속을 지킨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이 날. <laughs> 나우지스 나스닥, S&P가 연일 신고가 갱신을 하고 있을 때에 월가 애들이 하락장에 연일 신고가 갱신을 하면서 주식 현물을 전부 다 상당수 많은 물량을 팔아먹고 하락장에다가 어마어마하게 포지션을 구축한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이날 급락했고요. 여기 중간에 위아래 꼬리단 날이 있습니다. 이 날도 급락했고. 요 날이 위아래 꼬리 달고 끝났어요. 자, 그리고 요날 끝났고, 이 날도 급락, 요 날도 급락입니다. 자, 21선을 올라갔다가 깬 날도, 이 날도 깼고, 여기도 깼고,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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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깼고, 여기도 깼고, 여기도 깼고, 여기도 고이 날도 깼어요. 근데 제가 왜 유난히 요 날, 대풍락이 올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는가. 이 날이 바로 2월 26일 날입니다. 제가 매일 나스닥, S&P, 국제유가에 전문적으로 배팅하는 사람이니까 4년 동안 이 약속을 지키려고 <laughs> 계속 째려보고 있다가 이날 어마어마하게 포지션이 평상시 포지션에 어마어마한 물량의 하락장에다가 패생, 배팅하는 월가이들이 배팅하는 겁니다. 그 포지션을 보고 제가 야 이거 이상하다. 지난 10년 동안의 자료를 봤을 때에, 이거 어마어마한 포지션의 변화가 왔다. 그러고서 아침에 새벽장에 급하게 제가 7시 반에 글을 쓴 겁니다.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글 쓴다. 어제 야간장에서 대단히 이상한 징조가 터졌다. 대단히라고 그러잖아요. 다우지스의 흐름이 이상하다. 오늘서부터 종합주가 대폭락이 올 것이다. 라고 글쓴 날이 바로 요 날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laughs> 주가가 이렇게 빠질 때까지 얘약 이야기 없었어요. 뭐 유명한 애널리스트가 대한민국에서 제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뭐 유명한 뭐 증권 방송의 애널리스트가 요날도 말안 하고 요날도 말안 하고 제가 알기에는 요날인 거 요날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날. 이렇게 급락을 하고 나니까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뭐 증권 방송에서 아주 대한민국에서 뭐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다라고 저는 여러분들한테 과감하게 얘기 드립니다. 자, 트럼프하고 샌더슨하고 경선이 됐는데 트럼프가 밀리고 샌더슨이 우세하다. 그렇게 해서 종합주가가 미국 시장이 폭락이 온 것이다. 라고 시향 분석을 내렸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코로나 얘기 없었어요. 그래서 주가가 빠진 겁니다. 물론 그 사람 이야기 제가 전적으로 저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자, 주식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요. 급락을 하면 급락한 이유를 찾아서 그거에 대한 명분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자, 금융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자본 우리가 자본주의 세상에 지금 살고 있고 자본주의의 표상이 증권 시장이잖아요. 당연하게 그 애널리스트 얘기대로 좌파가, 샌더스는 좌파잖아요. 좌파가 직권을 하면 종합주가가 급락할 것이다라는 것을 시장의 악재로 받아들여서 주가가 빠졌다. 뭐 전혀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주가가 더 빠졌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빠졌다는 겁니다. 그 방송을 듣고 제가 참, 아, 참. 이게 금융시장이 뉴스라는 게 이런 거에 여러분들이 흔들리면 안 된다. 월가 애들은요, 그걸 전략적으로 이용을 한다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날,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이렇게 급락장에 올걸 예측을 못했는데 저는 예측을 했잖아요. 그리고서 앉아서 월가 애들이 이런 샌더슨 뭐뭐 뭐 이런 거 뉴스 갖고 주가를 막 흔들어 재고, 자 급락장에 하락장에다가 배팅을 했으니 돈 돈을 적게 들이고 적게 배팅을 하고 앉아가지고 떼 돈을 벌려고 하는 월가 애들의 포지션을 여러분들이 읽는다면. 그걸 전략적으로 이용을 하신다라고 생각을 여러분들 한번쯤은 해보셔야 될거 아닙니까? 이 시장이 정상적인 시장이라고 생각하세요? 이 금융시장이 정상적으로 여러분들을 움직인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금융시장은요. 사기꾼 시장이에요. 야바위 시장입니다. 여러분들을 속여야 돈을 벌어먹는 거예요. 우리나라 증권 증권가들 증권시장, 증권사,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유명한 증권방송 채널들, 애널리스트들 분류해가지고 여러분들 피눈물 뽑아먹는다는 생각 안 하세요? 그런 생각 한 번쯤은 해보셔야 될거 아닙니까? 자, 김희진이 같은 애를 갖다가 증권방송에서 띄워주고, 거기에서 개피보게 만들고 국민들 피눈물을 뽑아먹게끔 자리를 제공한 데가 누구예요? 증권사잖아요, 증권사. 아, 증권사가 아니라 증권방송. 그런 사기꾼을 전략적으로 만들어 놓고 앉아가지고, 뭐, 제가 알기에는 1년, 2년 동안, 그리고 뭐 증권방송이 아니어도, 그런 친구가 이제 유명하니까 이 방송, 저 방송, 정규 방송에서 막 스카우트 해가지고 바람 띄워놓고 앉아가지고 그러면 걔가 그거 혼자 해쳐 먹었겠습니까? 이 시장이요. 야바 이 시장이에요. 한 번쯤은 누군가 뒤에서 조종을 하는 그 뒷배경이 증권사가 될 수도 있고 증권방송이 될 수도 있고 세상을 움직이는 놈들이 만든다라고 생각을 여러분들은 한두 번은 해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세상을 똑바로 봐라. 이 시장은 야바이 시장입니다. 그러면 간단해요. 종합주가가 올라갈지 내려갈지 작전 세력들. 그러면 세계 금융시장을 주물럭 주물럭 거리는 작전 세력들은 누구인가? 당연하게 월가 아닙니까? 그리고 두 번째 유럽계 자금, 유태인 자금이죠. 걔네들의 흐름이 이 파생 상품에서 다 녹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풍랑장을 주고 샌더슨 갖고 앉아가지고 흔들어 제끼고 그런 뉴스를 보고 앉아가지고 증권방송을 하는 애널리스트가 그런 자료로 갖고 얘기해서 똑같이 그렇게 자료를 제공을 하고 시장을 그렇게 볼 거면 아 이건 좀 문제가 있다. 그분 얘기가 틀리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제가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증권방송에 오늘 주식이 급등을 하고 급락을 했을 때 너무 거기에 현혹이 돼서 시장의 흐름을 잘못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여러분들은 한 번쯤은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뉴스가 공포가 돼서 미리 손절을 치고 전재산 날려먹고 굴렸어도 좋은 종목을 샀으면 홀딩했으면 지금 종합주가가 2200포인트가 넘어갔는데 어제 제 친구가 왔어요. 종합주가가 1400포인트까지 찍었는데 이번에 손실이 마이너스 40몇 프로까지 났는데, 전 종목이. 지금 이제 30몇 프로입니다. 이제 10%도 못 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 야, 종합주가는 2200포인트 넘었는데, 40몇 프로까지 손실 나다가, 그러면 이게 원점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아니면 수익이 나든가. 그런데 개별 종목은 앉아가지고, 이제 겨우 한9% 올랐나?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다, 이놈아. 종합주가가 오르는 거는요, 코스피 상위, 상위 종목이 올라가는 거예요. 개별 종목이 오르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자, 코스닥이, 코스닥 종목이, 코스, 코스닥이 지금 종합주가가 어마, 어마어마하게 올랐는데, 개별 종목, 코스닥 종목 많이 못 올라요. 왜못 오르는지 아십니까? 철저하게 소외되는 거예요. 그러면 코스닥의 비중을 많이 하, 찾아, 차지하는 종목이 올라간 거죠. 그건 뭡니까? 셀트리온을 비롯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전에 코스닥이 튀면 셀트리온이 제일 먼저 올라요. 그러면 그쪽 바운더리를 종목을 잡아야지. 그래서 코스닥 종목이 개별 종목이 지금 못 올라오는 종목은 종합 주가가 2,200 포인트까지도 올라왔는데 겨우 10%도 못 올라왔어요. 회복을 못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코스닥이 종합 주가가 올라갈 땐 코스닥의 상위 종목이 뭐냐? 그거를 잡으셔야 되는 거죠. 코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이렇게 많이 올라도 개별 종목이 못 오르는 이유는 지지부진한 이유는 뭐냐면 코스피 200, 코텍스 200 이잖아요. 그 상위 종목이 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종합주가가 그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삼성전자는 뭐 대장주니까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개별 종목이 올라오는 시기는 따로 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 카페에서는 대급락이 오든가 대세상승장이 오든가 이미 대세상승장의 신호탄은 이미 터졌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터졌으면은요. 무조건 지금서부터는 올라가야 됩니다. 이건 무조건이에요. 이제 내일 주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8월달이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건 전략적으로 파, 판단을 하셔야 돼요. 자, 다우지스, 나스닥, S&P의 흐름을 잘 보시려고 그러면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면 국제유가를 보십시오. 국제유가가 지금 나스닥하고 S&P의 발목을 이번 주, 지난주 내내, 지지난주, 지난주 내내 발목을 잡았기 때문에 주가가 계속 S&P가 흔들린 겁니다. 나스닥도 마찬가지고요. 그 정도만 제가 팁을 드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삼성전자 이야기를 제가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삼성전자는 제가 이렇게 종합주가가 이렇게 급락을 했을 때 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삼성전자 먹어봐야 십몇 프로밖에 못 먹는다. 이렇게 대세 상승장이, 대세 하락장이 끝나게 되면 무조건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 중에 잠재자산이 좋은 종목을 밸류에이션 폭이 너무 크게 급락하는 것, 그런 종목을 매수를 해 여러분들이 대박이 터진다. 그래야 100%, 200%, 300%를 먹는다. 라고 저희 카페에서 누차 입이 닳도록 말씀드렸고요. 제 유튜브 채널에서 뭐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까? 자, 2020년도 대박 주식 시리즈 230탄입니다. 자, 국가 부도에날 제2 IMF 경제 대공황이 오면 적극적으로 매수해라. 자, 4월 13일서부터 제가 적극적으로 230탄 이 종목을 추천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끝까지 홀딩해라. 자, 그마치 230탄인데 이 자료가 여기 몽땅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요. 시리즈로 230개 종목이 있습니다, 여기. 전부 다. 자, 28, 29, 30 이렇게 쭉 나오죠. 46 이렇게. 자, 이 종목을 제가 추천드리면서 종합주가 2200포인트 치고 뚫고 올라가서 특정 구간만 깨지 않으면 무조건 대세상 승장으로 이어갈 수가 있다. 그리고 만에 하나. 강한 하락장에 조종장이 온다면 겁내하지 마라. 무조건 먹고 빠지고 먹고 빠지고 하다가 종합주가가 엄청나게 급락이 오면, 그래서 그게 대공황으로 이어지고 지난번처럼 엄청난 후폭풍이 터진다면 걱정할 필요 없다. 이 종목만 매수하고 있으면, 이 230개 종목 중에 어느 한 종목이라도 매수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대폭락장이 오든가 대공황이 오든가 여러분들은 오히려 대박이 터지지 절대 불안해할 필요 없다. 손절칠 필요도 없다. 그렇지만 지금은 대공황이 절대 안 온다. 오히려 대세상승장으로 바뀔 수가 있다. 라고 매일 시황분석을 여러분들한테 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종목을 매수해라. 라고 제가 계속 방송을 해드렸는데요. <laughs> 저희 카페에서 수백 프로, 470%까지 수익을 낸 사람이 있습니다. 최근 3개월 동안에, 지금도 뭐, 130%, 40% 홀딩하고 있는 사람들 굉장히 많고요. 자, 이제 마무리를 제가 할 텐데, 오늘의 포스트가 삼성전자 목표가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삼성전자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어, 제가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합주가가 1,400 포인트까지 이렇게 찍었을 때, 찍었을 때 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제 방송 230단에 매일 방송을 한 겁니다. 이거 먹어봐야 이때 바닥에 매수한 사람들은 없잖아요. 대부분 여기서 매수했거든요. 대부분 여기 구간에서 동학 개미들이 집중적으로 매수한 구간이 여기입니다. 이때 제가 뭐라고 얘기했는가? 여러분들, 방송에 속지 마라. 동학개미 운동이라는 그 프레임을 씌워서 전략적으로 개미들한테 피눈물을 뽑아먹는 사람들이 있다. 자, 동학개미 운동에 참여하신 분들 차라리 그 종목으로 다른 종목을 매수하시면 여기에서, 자, 5만원에서 이렇게 올라봐야 이거 몇 프로입니까? 이때 바닥에서 완전하게 매수한 사람들, 개미들 몇명 있을까요?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됩니다. 동학개미 운동 얘기가 나올 때가 요때에요 자, 이때에 5만원에 샀다라고 쳐도, 이제 겨우 몇 프로 먹었습니까? 다른 것 200%, 300% 오를 때, 동학개미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 여기에서 돈 벌고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230탄에서 입이 닳도록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은 여기에 속으시면 안 된다. 자, 이제 삼성전자가 동학개미운동 얘기가 이제 슬금슬금슬금 이제 어, 멀어지고 종합주가가 고점을 찍으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삼성전자의 목표가를 46만 8천원을 제공을 하는 모 유튜버 그리고 그 리포터를 본곳을 보고 제가 야이 이 사람 뭐야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삼성전자 목표가 50만원 이러면 아너 그냥 너 꿈이지 너 희망사항이지 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그 방송을 안 봤을 거예요 근데 46만 8천원 이래가지고 쳐놓다니까딱 얘기하길래, 어, 이거 뭐지? 이러고서 저서그 리포터를, 그러니까 리포터는 아니고, 그 포스트를 읽었고, 그리고 유튜브 방송을 제가 보고 있는 도중에 막 클릭률이 막 어마어마하게 막 터지는 겁니다. 그 유튜버 하면서 자기가 유명세를 타려고 그러면 이렇게 사기도 쳐야 돼요. 저도 이렇게 치고 싶은데, 이렇게 못 치는 이유가. 참나. 요 자, 종합주가가 이렇게 최고점을 찍을 때, 지금 이제 어제, 이번 주, 토요일 날 이슈가 뭡니까? 삼성전자 이번에 6만원까지 이제 돌파를 했으니까, 자, 돌파를 했으니까 이제 삼성전자가 다시 6만원을 돌파시도를 하는 모습으로 나오려면,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대로, 대세상승장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대통령이 어떻게 지금 대한민국을 이끌고 나가는가, 이것도 여러분들 전략적으로 아셔야 될거 아닙니까? 지난번에 뉴딜 정책 또한번 발표했잖아요. 제가 알기에 문재인 대통령은 주식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라는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자. 문재인 대통령 운도 좋아요. 자영업자들 개 폭락당하고 전 재산 말아먹고 길바닥에 나앉는 사람들이 지천에 깔려 있는 도중에 이제 정권이 이제 3년 차가 넘어갔죠. 아직까지는 문재인 대통령이 하늘의 운을 받고 있습니다. 왜? 자, 우리가, 저, 뭐야, 그, 평균 임금, 이제, 노동력, 이거, 때문에 굉장히 말 많았죠. 그래서 2년 반이 넘도록, 뭐 자영업자들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예전에는 그래도 직원을 두고 앉아가지고 운영을 했었는데, 편의점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직원까지 전부 다 정리하고, 알바까지 정리하고, 이제 주인이 달라붙어가지고 하루에서 반나절은 때우는 이런 편의점이 지천에 깔려있다. 그래서 이제 젊은, 우리 젊은이들이 어디 일자리가 없어서 만만한 게 이제, 만만한 게 콩떡이라고. 뭐 예를 들어서 편의점에 알바를 한다든가. 아니면 PC 방에 알바를 한다든가, 알바를 해서 연명을 해야 되는데 일자리 없어진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국민들의 원망이 하늘을 찌르고 그러는데 아 당신이 정책을 잘못해서 우리 이렇게 힘들잖아. 아 이것도 이렇게 또 정치 이야기로 나가면 안 되는데. 아무튼 뭐 지난 2년 반 동안에 그렇게 세상이 흘러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운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코로나가 빵하고 터져가지고 그게 이제 정책이 이건 뭐내 잘못이 아니야. 지금은 이제 그렇게 가는 거죠. 내 잘못이 아니고 코로나가 터져서 경제가 더 어려워졌어. 라는 이 엄청난 핑곗거리가 생긴 건 맞죠? 아, 이거 아, 이 정치 이야기 이거 이렇게 이런 거 이걸 엮어서 하면 안 되는데 아, 이더 이상 이야기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꼭 정치하고 경제는요. 같이 흘러가기 때문에 말을 안할 수는 없고 말을 하자니 후환이 무섭고 어, 아무튼 어떻게 됐든 여러분들이 금융 투자를 하는 사람입장에선 대한민국을 이끄는 정책 브레인들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꿰뚫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이야기 안할 수도 없고 하자니, 아참 이건 좀 그렇고 아무튼 자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할 말이 없으니까 말을 못 하겠어요 제가. 그래도 뭐 애둘러 가지고 표현을 하면 이번에 이제 뉴딜 정책이 발표가 되고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국가 재정이 어마어마하게 또 눈덩이처럼 또 불어났죠. 국민 세금으로, 자, 뭐 청와대에서 이런 얘기 나오지 않았겠어요? 어, 대통령님, 이 기회에, 한 번, 모면을 한번 하시죠. 뭐, 0만 원도 막 주고, 정권도 다시 잡고, 그리고서 뭐, 뉴딜 정책 한번 피시죠. 이렇게 이야기 안 하겠어요. 자, 종합 주가가 급락을 하게 되면 부동산 때문에 지금 힘들어 죽었는데 이번에 부동산 뭐 30대 40대가 문재인 대통령한테 뭐 등을 돌렸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데 또 원래 또 좌파하고 우파하고는 정책 이념이 틀립니다. 뭐 그런 부분까지는 제가 뭐 디테일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고 아무튼 금융 투자를 하는 사람 입장에선 이 좌파가 움직이는 정책이 주가에 어떤 영향을 움직이는가 그다음에 우파가 움직이고 있는 정책 이념이 주가에 어떻게 녹아드는가 자 이런 걸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알아야 종합 주가가 어떻게 갈 것이다 하락할 것이다 올라갈 것이다 이런 큰 흐름의 맥을 잡는 거지. 지금도 제가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자, 코로나 때문에 경기는 땅바닥을 치고 있는데, 그러면 청와대에서 정책 보좌실제 어, 정책 보좌관들은 뭘할 것인가? 앞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다시피 문재인 대통령은 주식 투자를 단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주식 투자를 단한 번도 할줄 몰랐다는 건 뭐냐면. 깎아놓고 얘기하면 경제에 대해서는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니, 대한민국 경제를 모르는 사람이, 아, 이것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아, 그런 사람이 대통령, 아, 이거, 아, 참, 골치 아프네. 아무튼 어떻게 됐든, 그러면 우리가 대통령을 찍었을 때뭐 때문에 찍어요? 나잘 먹고 잘 살라게, 나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대통령 뽑는 거잖아. 근데 그런 사람이 주식투자를 한 번도 안 했으면 주식시장에 대해서, 금융시장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는 이야기잖아. 아, 물론 모를 수 있어요. 뭐 훌륭한 사람들 잘 써서 아, 어떻게 대통령이 앉아가지고 경제까지 다알 수는 없잖아. 그 사람은 뭐 법조인이니까. 그리고 뭐 어, 민변. 아 이것도 아 이거 이게 자꾸 얘기가 이상하게 가는데 그냥 뭐더 이상 얘기 안 하고요. 제가 그냥 금융시장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 대통령이 뭐 어떻게 뭐뭐열 가지 제주는 가질수 없잖아요. 대통령의 역할이라는 건 내가 그쪽의 전문 분야는 아니어도 그쪽의 전문가들을 초대를 하고 정책 보좌를 옆에다가 만들어 놓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래서 경제가 힘들어질 것 같다 그러면 경제정책을 이쪽으로 띄고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흘러가서 국민들의 원성을 잡으면 그 국민들의 원성을 다른 데로 이렇게 눈을 돌려 놓는 회피할 수 있는 시선을 돌려 놓는 요런또 모사의 술수에 강한 또 정책 보장안도 또한 병은 또 또 옆에다가 또 둬야 되는 거고 아무튼 뭐 1번 2번 4번 5번 6번 이렇게 다 정책적으로 다 예를 들어서 다 묶어서 이번에는 한번 어 경제가 이렇게 더군다나 코로나 때문에 어려우니 국민들이 주머니가 좀 따뜻해져야 저 원성이 좀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개미들도 동학 개미 운동에 워낙 많이 참여했는데 그러니 뉴딜 정책을 발표를 하셔가지고 어차피 국민들 세금이니까 뭐 대통령 돈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 이번이 이번에 저 대통령님 좀 종합 주가를 한번 강하게 한번 주가를 부양을 해야 또 표도 나오고 또 개미들 또 주머니도 따뜻하게 이런 이런 정책을 좀 펴야 될것 같습니다라고 옆에서 누가 뭐 소스 주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냥 편안하게 쉽게 가장 이해하기 쉽게 그냥 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얘기 오고 가지 않았겠어요?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다 흐름을 읽으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미국 주가도 지금 계속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트럼프 이제 내일 모레면 지금 선건데, 근데 너무 주가가 올랐단 말이에요. 너무 과열됐어. 그래서 시장에서는, 야, 너희들 종합주가는 막 올라가는 건 내가 말 못하겠는데, 국제유가는 이 새끼들아, 니네들 흐름대로 가는 게 아니잖아. 이건 경제 지표가 살아야지 국제유가가 올라가는 거잖아. 라고 지금 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S&P가 더 오르고, 나스닥이 더 오르고, 대한민국 종합주가가 더 오르려면, 더 오르든가 더모르지더 오르지 못하고 다시 급락이 오든가는 국제유가를 봐라. 그래서 트럼프가 이전에 작년, 재작년에 국제 유가 갖고 그렇게 장난을 노른 겁니다. 장난을 친 거예요 트럼프가. 지금은 국제 유가 갖고 장난을 칠수 없는 상황이거든. 장난 친다고 쉽게 자기 말대로 움직이는 그런 시, 세상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안 건드리는 거예요 지금은. 그냥 방어만 하는 거죠. 그렇게 세상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이 시장에서 먹고 살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 나도 한번 사기를 한번 제대로 한번 칠까. 사기를 치자니 도덕적으로 양심이 걸려가지고 치지는 못하고. 그래서 제가 4 3 삼성중자 46만 8천 원.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클릭률을 유도를 하고 이러는 사람을 보고 내가 이거를 한번 건드려야 되겠다. 아마 제가 이 방송 올려도 아마 방송물이 길어서 지금 한두 시간째 녹음하는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이 보지도 않을 것 같아요. 웬 병. 그러니까 발품을 안 파는 거죠, 이제. 이제 그렇게. 그렇게 이제 터지려고 그러면 자기 유튜브가 터지려고 그러면 채널이 터지려고 그러면은 뭔가 이렇게 좀 그림도 멋 멋들어지게 막 만들어 놓고 자료도 막 준비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리고 뭐 밑에다가도 이렇게 막 글도 한글로도 막볼수 있게끔 막볼수 있게끔만 만들고 정성을 쏟아야 되는데 저는 그런 거에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녹음으로 즉흥 방송으로 자료를 남기는데, 방송물이 기니까 사람들이 귀찮고 짜증내가지고안 봐요. 그래서 터지기는 틀렸고, 전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이미 포기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는 제가 분명히 거론을 해야 되겠다.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46만 8천원이라고 이렇게 찍었길래, 50만원이라 그러면, 아, 저 사람 희망사항이구나. 아. 뭐뭐 그러고서 그냥 제가 그냥 그렇게 넘어갔을 텐데 468,000원 이라고 그러길래 어이 사람 봐라 그리고서 저도 호기심이 생겨서 봤어요 그래서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대로 디테일하게 잡으려고 그러면 아 그냥 471,680원 까지는 오를 수 있다. 뭐뭐 뭐 이렇게 10원 단위까지 얘기하든가 아니면 50만 원이 넘어갈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거면 차라리 54만 1,440원을 10원 단위까지 목표가를 제공을 하든가 뭐 이렇게 뭐 디테일하게 해야 근데 뭐그 정도 실력은 안 되는 것 같고 무슨 근거로 46만 8천 원 이렇게 했는지는 제가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모든 자료를 다 삭제를 해버리고 어, 댓글도 너무 많고 막 이러다 보니까 걱정이 된것 같아요. 너무 갑자기 막 터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전부 다다 다 삭제를 하고 동영상도 삭제를 한것 같은데 동학개미 운동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지금 이제 유튜브 방송 이번 주 최대 이슈가 자, 삼성전자가 지난번에 6만 원까지 넘었다가 이제 주가가 빠졌잖아요. 그래서 동학, 동학개미 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지금 고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더 홀딩을 할 거냐, 말 거냐. 그러는 찰나에 46만 8천 원 이르니까, 이게 46만 8천 원이면, 이게 지금 현재 오늘 삼성전자 종가가 5, 5만 7,900원인데, 제가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삼성전자는, 이게 주식 시장의 비밀이라는 게 있습니다. 나중에요, 여러분들 어, 대공황이 오면은요, 삼성전자 제가 바닥 잡아드립니다. 정확히 저를 찾아오시고요. 제가 동영상에 230탄을 이비달토록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면서 매매 차. 아, 내 방송, 녹음을 할 때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삼성전자, 아까 제가, 아, 이거, 제가 그 자료가, 여, 기 여기 시리즈죠. 여기에 이제 녹음을 할때 제가 뭐라고 얘기했는가. 삼성전자가 메리트가 있으려고 그러면은요, 저게 3만원 이하로 떨어져야 됩니다. 3만원 이하. 그러면, 뭐, 집 팔고, 땅 팔고, 모든거 팔아서 한번 올인 해볼만 해요. 왜? 시총이 일이니까. 그런데 동학개미 운동에 속아 가지고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뭐 이렇게 작은 돈 갖고 작은 돈 갖고 삼성전자 들어가 가지고 돈벌 때가 아니다. 정신 차려라 라고 제가 입이 닳도록 이 230편에서 설명을 했잖아요. 돈 많은 사람들 10억 50억, 100억씩 배팅하는 사람들은 10%만 먹어도 50억 투자해 가지고 10% 먹고 30%만 먹어도 20억, 30억이 돈이 남으니까 배팅할 수 있지만 개미들 도막개미 운동이라고 하는 이 프레임 뉴스에 눈이 현혹이 돼 가지고 삼성전자에 들어가는 사람들 그렇게 프레임 짜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들의 먹잇감이 되지 마라 절대 이런 시장에는 소액 투자자들은 삼성전자에 투자하면 돈이 안 됩니다. 라고 제가 2 3 0탄째 매일 방송 녹음을 하면서 이비달토로 이야기했는데 이제 종합 주가가 고점을 찍고 삼성전자가 6만 원을 찍고 지금 이렇게 급락을 하다가 다시 이제 지점 정고점을 돌파를 하느냐 마느냐, 6만 원을 돌파하느냐 마느냐 이런 것 갖고 지금 방송물을 찍으면서 동학개미 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클릭률을 유도를 하는, 그렇게 해서 내 유튜버 갖고 밥벌이를 하고 유명세를 타려고 하는 사람들의 이 창술이 너무 치졸스럽다. 삼성전자 46만 8천원. 그렇게 해서 클릭률이 6만이 넘어간 거로 제가 기억을, 뭐, 뭐 거의 반나절 만에 6만이 넘어가는, 그거 다 누가 봤겠습니까? 동학개미운동에 참여했던 개미들이 그 방송을 봤을 거 아닙니까? 나도 한번 저렇게 한번 사기 한번 쳐봤으면 좋겠어. 나는 사기 친다 그러면은요, 사기 친다 그러면은 46만 8천 원, 뭐 저렇게 천원 단위까지 안 쳐요. 47만 1,680원. 50만원 넘어가면 541,440원 이렇게 사기 치지 천원 단위까지는 사기 안 칩니다. <laughs> 그래서 천원 단위까지 이렇게 목표가를 너무 어마어마하게 제시했기 때문에 아 제가 야저 사람은 뭐지? 이랬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번에 삼성 이재용이가 구속됐잖아요. 자 구속됐다가 삼성전자가 뭐 몇백만 원짜리가 앉아가지고 지금 국민주로 탄생된 거 아닙니까? 제 방송을 오랫동안 보시고 어, 저희 카페 회원님들은 다 압니다. 이번에 왜 삼성전자가 국민주가 됐는가? 그리고 왜 국민주가 되면서 삼성 이재용이가 국민주로 만들어놓고 앉아가지고 몇만 어, 이 몇만 원짜리 주식을 만들어놓고. 영창에서 구속되다가 1년 반인가, 뭐, 제가 날짜는 잘 모릅니다. 그리고서 영창 들어가고 있다가 이제 영창에서 나왔죠. 거기에 국민주로 탄생이 됐었던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이런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뭐다 느낌이 아니까. 옛날에 그 개그맨이 아, 느낌 아니까. 그랬죠. 아, 저는 느낌 압니다. 알아서 이번에 이제 국민주로 이제 제 탄생이 돼서 이제 동학개미운동의 프레임까지 이제 만들어지게 된 건데 자 그랬다가 이제 어느 날 갑자기 나는 경영권 자식한테 물려주지 않겠다. 어 제가 그거 보고 삼성전자의 미래가 밝지 않다. 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나중에. 에, 아마 뭐 이재용이가 그때는 뭐그 시절에는 어쩔 수 없어서 전략적으로 내가 그런 얘기를 에,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할지도 모르고 아니 뭐뭐 뭐 대통령도 앉아가지고 옛날 옛날 대통령들입니다 지금 대통령이 아니라 옛날 대통령 중에 나는 더 이상 정치 안 한다 그랬다가 앉아가지고 어. 외국 갔다가 들어와 가지고 대통령 한 사람도 있는데, 아니, 뭐 경제인이 앉아 가지고 난 나는 뭐내 자식한테는 경영권 물려주지 않겠다. 그때는 내가 나이가 어려서 사회적인 경험도 없고, 그러다가 보니까, 뭐 내가 그렇게 실언을 했는데, 뭐 이렇게 또 뒤집는 날이 올지도 모르잖아요. 그거는 뭐 아무튼 뭐 다음 이야기고. 아무튼 대한민국에서 시총 1위는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아까제 뭐이 사람이 뭐 무슨 근거로 46만 8천 원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지만 뭐 이제 주식이라는 게 미래 가치를 두고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뭐 통일이 되고 그리고 이제 뭐 대한민국 국민이 1억 명이 다돼가고또 뭐 그런 세상이 온다면. 뭐 46만, 46만 8천 원 가지 않겠습니까? 그때는. 근데 지금은 아니다. 그래서 이 주식 시장이 절대 변하지 않는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은 너무 무책임한 말이다. 사기를 치려고 그러면 좀 디테일하게 치든가. 47만 1,680원. 아니면 54만 1,440원. 이렇게 디테일하게 치든가 하지. 자신이 없, 뭐, 50만원 이래가지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그러니까 조금 나를 좀 알리고 싶어서 46만 8천원 이렇게 얘기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방송을 했으면 책임을 지든가. 그래가지고 뭐, 그냥 유튜브가 너무, 내 유튜브 채널이 너무 폭, 막 폭발적으로 늘어나니까 바로, 어, 꼬리를 내려버리고 그냥 모든 거를 다 비공, 비공개하고 채널도 없애버릴 거면 애초 시작을 하지 말았어야지. 유튜브 방송하는 사람들, 사회적인 책임, 도덕적인 책무를 갖고 방송을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제가 그 방송물을 보고 워낙 많이 본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거 갖고 한번 역 이용을 해가지고 제 유튜버가 좀 폭발적으로 좀 늘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아 잔머리를 굴리면서 제가 녹음을 하고 있지만 제가 거기에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그런 것만은 아니고요. 워낙 많은 사람들이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한 번쯤은 어 한번 을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지금 뭐, 제가 살아온 이야기, 그 다음에 저희 카페에 뭐, 수익률, 뭐, 이런 거를 다 보여드리면서, 약2 시간 가까이 썰을 풀었는데요. 아무튼 이제 가장 중요한 거,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조심하시고요. 종합주가가 지금 상방이 열렸다라는 건, 아, 그럼 상방이 지금 뚫렸지? 그러면 막혔냐, 이놈들아? 어, 그런 얘기는 누구는 못해. 아니, 종합주가가 1,400포인트였었을 때 저처럼 앉아가지고 2,000포인트 넘어간다, 이번에. 그리고 2,100포인트를 넘어가고 2,200포인트를 넘어가면 대세상승장의 신호탄이 터지는 구간이다. 라고 이렇게 이미 3개월 전에 얘기를 했었어야지. 이미 상방이 다 뚫려가지고 위에 막힌 게 하나도 없는데 그거 보고 앉아가지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그 애널리스트들이 나와가지고 일구동성으로 어? 종합주가 상방이 열렸다. 아, 이런 웬병. 이런 놈들, 아, 이거 놈들이라고 하면 안 되지. 아니, 나중에 내가 이거 무슨 욕을 먹으려고. 아니,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증권방송 애널리스트들 앉아가지고 테레비에 그렇게 불려다니는데 왜나 같은 놈은 세상이 알아주지도 않고 이렇게 땅속에서 처박혀 가지고 이제 겨우 800명 인데 이것도 3개월 동안 죽으라고 녹음해 가지고 지금 한 300명 늘렸는데 참 머리 돌아버리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이제 8월달이 시작이 되는데요 종합주가가 그저 고점이기 때문에요 조심하셔야 되는 건 맞습니다. <laughs> 뭐 유명한 그 교수님이 지금도 계속 어 하락장을 얘기를 하시는데 물론 뭐 전혀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닌데요. 어 지표를 나만의 지표를 계속 만들어 가지고 하시는 분인 분인데 그런 방송을 듣더라도 선물 옵션 시장에 투자하시는 분들. 그리고 하락장에다가 배팅하는 분들 인버스 그래서 아 이게 그래서 제가 특히 교수라는 직함을 달고 다니죠 애널리스트들은 내가 그럴 수 있다라고 봐요. 애널리스트 중에는 사명감을 갖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자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제가 뭐 거론하지 않겠지만 최소한 교수들은. 자기 이름을 걸고 교수직을 하는 거잖아. 저도 제 이름을 걸고 방송을 하는 거거든요. 저는 여태까지 지난 주십 년 동안에 사업을 하면서 제 이름 걸고 사업을 했습니다. 제 이름을 걸고 사업을 한다는 건 뭐냐면 진정성을 갖고 사업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이름을 걸고 사명 사업을 하고 방송을 하는 사람은요 도덕적인 책임을 갖고 방송을 하실 줄 알아야 돼요. 그러자고 자기 이름을 알리는 거잖아. 그랬을 땐 도덕적인 책임 의무가 항상 뒤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하고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 그걸 교수들은 알잖아. 내가, 제가 굳이 얘기 안 해도. 교수라는 사람들이 뭡니까? 정권에서 내가 정권에 반하는 이론이나 아니면 생각을 제시를 해도 굳히지 않고 교수라는 책임이 교수라는 그 직함이 주는 의미가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주식시장에 와가지고 교수 명함을 달고 앉아가지고 방송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무책임하게 방송을 하는가? 방송을 하실 땐꼭 토를 다셔야 됩니다. 선물 옵션 투자하는 사람들, 특히 인버스에 투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는 제 방송물이 제가 거시적인 지표는 말씀을 드리지만, 단기적인 이 기술적인 분석은 나는 솔직히 전문가가 아니다. 라고 닦아놓고 이야기하시고, 제 이야기를 듣고 방송에다가 하락장에다가 베팅하고 인버스에다가 베팅하는 사람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라고 분명히 토를 매번 방송물에 방송 출연할 때마다 분명히 토를 다셔야 되고 그 유튜버한테 꼭그 자막을 공지를 꼭 걸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대학 교수잖아. 자기 이름을 걸고 방송을 하면 그래서 그런, 그거를 그렇게 방송을 안 하는 사람은 저는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제가 굳이 거론 안 해도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다 아는 상식이에요. 그래서 교수라는 걸 사람들은 대한민국 모든 사람이고 그다음에 뭐전 세계적으로 교수들이 발표하는 건그 논문은 인정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주식시장에. 들어오셔가지고 금융시장에서 교수 직함을 달고 움직이시는 사람들은 자기 말 한마디로 개인이 파산을 할수 있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알고 있을 텐데 아쉽다. 그리고 그건 잘못됐다. 꼭 토를 다시해야 됩니다. 그래 줬으면 좋겠습니다. 방송을 듣는 분들 조심하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종합 주가 흐름에 대해서 제가 다 말씀드렸는데요. 자 개별 종목의 목표가를 정확히 알고 싶다. 만원 이만 원 후원금 아끼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주식 손절을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단돈 몇만 원 아끼지 마시고. 고민하시는 분들은 제 방송을 들으시면서, 어, 후원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제가 아는 모든 금융지식을 총 동원해서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목표가를 모르시는 분들, 그거는 만원짜리 후원금이 아닙니다. 특히 목표가는요. 제가 1만원 정도 받고 종목상담을 해드린다라고 해가지고 방송을 딱 하니까 종목상담 하는 사람이요 그나마도 뭐 하루에 8명 밖에 안되는데 아주 싹 사라졌어요 그래서 여태까지 단돈 만원 받고 제가 종목 상담을 해 드린 적이 단 한번도 없습니다 하 <laughs> 그게 세상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제가 무료로 해 드렸는데 좀 괘씸하기도 하고 얄밉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그런 사람들 또한 쓰레기죠. 자기가 수천만 원 수억을 드렸는데, 남의 지식을 그래서 자기가 자기 똥줄이 타서 도와달라고 했으면, 그래가지고 도와줬으면 난나 같으면 만 원, 이만 원은 후원해 줄것 같아. 제가 몇달 동안 방송을 하면서, 만 원인가, 이만 원인가, 아무튼 받은 사람이 옛날에 한 명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몇달 동안 방송을 하면서 단한 명한테 만 원을 받은 적이 없다. 그, 몇 천만 원, 몇 억을 손해를 보고 이 종목을 손절을 치면 내 돈이 날아가는데 만 원이 아깝다. 이거, 다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몇천만원, 몇억을 투자를 했는데, 후원금 몇만원이 아까워서 목표가를 몰라가지고 쩔쩔 매면서, 여기저기 방송 돌아다니면서, 알고 싶어가지고 시간 낭비하시는 거. 그러다가 저를 만나셨으면은요, 몇만원 아끼지 마시고, 자, 국민기업 반성의 후원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 돈이 절대 없어지는 돈이 아니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다 돌려받을 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자, 이렇게 해서 한몇 시간 동안 아, 자료를 녹음을 했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 날, 아, 다음 주 8월달 굉장히 중요한 구간입니다. 종합주가는 앞서,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삼성전자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아, 삼성전자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무리할 것이고요. 어... 종합 주가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지점 정거점을 돌파 시도를 하고 지난주에 정확히 때려 맞았죠. 그래서 금요일 날 이렇게 급락을 한 겁니다. 자, 급락을 했는데 야간장에 아, 다우지스하고 S&P가 불안의 벽을 타고 결국은 마무리가 돼서 상승장으로 끝났 상승까지는 아니지만 보합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장중에 계속 하락했다가요. 그저께죠. 어, 그저께 목요일날 새벽 5시에 1시간 사이에 종합주가를 급등을 시켰습니다. 이게 바로 작전이에요. 이게. 그리고 어제도 야간장에서 그 작전이 여전히 나왔다. 이 흐름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다음 주 월요일날 갭상으로 주가가 일단 튀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직전 정보 조금을 돌파를 시도를 하면서 대세 상승장에 이미 신호탄은 이미 쌌다라고 제가 6월 10, 6월 29일 날인가요? 6월 29일 날, 요 날인 것 같습니다. 아, 요 날이네요. 요날 제가 방송을 했습니다. 7월 달에 종합주가가 위험하다라고 제가 6월 달에 말씀드렸다가 6월 29일 날 종합주가가 이렇게 급락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회복을 하면서, 회복하면서, 어, 하락 추세가 꺾이지 않았다. 이미 하락 추세가 꺾였다. 이제 주가는 상방이다 라고 제가 아, 아까 제가 그 시황차트 보여드렸죠. 주가는 상방이다. 7월달 종합주가 상방이다. 걱정하지 마라. 이제 대세상승장의 신호탄이 터지는 구간이 바로 여기에서 모습이 나왔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세상승장을 지금 타고 있는 겁니다. 타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잘 판단하시고요. 어 몇만원 아끼지 마시고 후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저랑 2년이 되셔서, 어, 종합주가의 흐름, 이런 거를 다 제공을 해 드리고 있으니까, 그 몇만 원 아끼지 마십시오. 그렇게 해서, 시장에서 정말로 실력자가 누구인가, 이 방송을 여러분들이 잘 지켜보시고, 저를 찾아오십시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자, 달라지는데, 제, 제 카페 이름이 이거 아닙니까? 나를 따르는 인자 인생이 바뀌리라. 자, 앞서 말씀드렸던 것대로 이 나를 따르는 인자 인생이 바뀌리라 이대박주식시리즈만 전문적으로 추천하는 카페인데요. 제가 10년만에, 10년만에 유사투자자문업을 그만뒀습니다. 여기 폐업 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후원금 제도로 변경한다. 이제 머지않은 세월에 대공황 국가부도의 사태가 터지는 날이 분명히 올 텐데 그 때에, 지금까지는, 지금까지는 뭐, 종합주가가 오르고 내리고 이렇게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해도 유사투자자문업 돈 버는 능력을 갖고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제가 종목추천을 하면서 수익사업을 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에. 그러면서 이제 3년 전서부터 바로 여기죠. 이 국민기업 관성의 타이틀을 달기 시작을 하면서 제가 3년 동안 유사투자자문업 허가는 유지를 하면서도 추천 같은 거 하고 수익사업을 안 했, 안한 지가 지금 3년이 됐고요. 이 국민기업 관성을 위해서. 그리고서 이제 최, 최종적으로 제가 폐업 신고를 냈습니다. <laughs>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인가.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이제 길바닥으로 난질 이런 엄청난 경제 후폭풍이 터지는 때가 다가왔는데 돈 버는 지식으로 여태까지는 수익사업을 했어도 모든 사람들이 길바닥으로 나앉는 이런 파탄의 지경이 이르게 될 때에 돈 버는 능력으로 종목 추천을 하고 수익사업을 이제는 내가 하고 싶지 않다 물론 이제 경제 대공황이 끝나면 저는 똑같이 이전처럼 종목 추천을 하면서 수익사업을 할 겁니다 그렇지만 대공황이 오고 이런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 이런 때에는 내가 수익 사업을 하면 안 된다. 그거하고 돈벌이는 하지 말자. 그래서 제가 폐업 신고를 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공황이 올 때가 다가오니까 다가오는 때에 이제 마지막 휴머리가 오게 되는 거죠. 그 때에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제가 후원금 제도로 변경을 하고 대세상승장의 마지막 불꽃이 언제인가. 그 때에 피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이제 고점에서 그 사람들을 막아줘야 되겠다. 첫 번째. 그걸 막아야 개인들 파산을 막는 거고요. 그게 지식인이 해야 될 도리 아닌가. 그래서 제가 폐업 신고를 냈습니다. 그리고 그때 또 피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바닥에서 대공항이 끝나면 바닥에서 그 사람들을 재기를 시켜줘야 되는 역할을 내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유사 투자 자문 업을 이미 3년 전서부터는 제가 취사업을 사업자 허가는 냈지만 유지하고 있었지만 추천을 안 했고요. 이제 그 시기가 다가와서 폐업 신고를 냈고 그리고 국민기업 관성으로 지금 타이틀이 이건 뭐 카페는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예 앞으로 대공황이 끝나면 저는 또 수익 사업 합니다. 그때는 뭐 어려운 시기가 아니니까 제가 아는 지식 갖고 돈벌돈 벌을 돈벌수 있으면 돈 벌어야죠. 지만 지금은 안 한다. 그래서 제가 최소의 후원금으로 어 대박 주시 시리즈로 이제 마지막 대세 상승장의 신호탄이 터질 때에 걱정하지 말고 물려도 이 종목으로 물려라. 이 종목으로 물리면 이제 JI IMF 금융위기가 올 때에 물려도 이 종목에서 물리면 너희들은 대박이 터질 것이다. 그렇게 해서 1900개 상장되어 있는 전체 1900개 종목 중에 제가 각 업종별로 업황별로 다 리스트를 뽑아서 230개를 지금 준비를 했습니다 물려도 이 종목에서 물려라 아직 대공황은 아니니 지금은 절대 오지 않으니 이번에 한번 첫번째 신호탄이 터졌죠 자, 이번에 터졌습니다. 아까 제 말씀드린 것대로. 자, 첫 번째 신호탄이 이번에 한번 터졌습니다. 이제 두 번째 신호탄은 분명히 터질 때가 다가오게 될 겁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물려도 이 종목에만 물리면 절대 손절칠 필요 없고, 오히려 그게 나중에 대박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지금은 절대 경제대공황이 안 오니까 무조건 이 종목 매수해서 대박을 쳐라 라는게 제 이야기입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어, 대박주시 시리즈 230탄을 준비를 하시고요 때가 되면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정확히 최고 고점에서 제가 두 번째 신호탄이 올 것이다 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확하게 제시를 하게 될 겁니다. 어, 미래를 준비하시고 준비한 자한테는 이 엄청난 대공황이 뭐 지금 여러분들 겪어보셔서 알잖아요. 어, 3개월 사이에 많게는 지금 제 추천주가 230개 종목 중에 어, 300% 이상 오른 게 지금 절반이 넘습니다. 많게는 700%짜리도 있습니다. 600%짜리도 있고요. 500%짜리도 400%, 500%짜리가 지금 한 20개 정도 됩니다. 이 종목이 다시 급락을 하게 되면, 3개월 만에 이렇게 올랐는데, 3개월 만에 이렇게 올랐는데, 대공황이 오면, 4, 개월 사이에 400%, 500%못 못 먹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물려도, 이런 종목에서 물려라. 그러니, 물려도 좋으니까 이 종목 매수 들어가고, 대공황은 지금 절대 아니니까 이 종목에서 무조건 대박 쳐라. 라는 게 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메시지입니다. 저를 찾아오시면 음.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저를 찾아오십시오. 와가지고요 오늘도 뭐 날씨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아 여러분들 어, 7월달에 종합주가가 아주 급등을 했습니다 자 급등을 해서 이제 다음 달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요 8월달에 지난주 금요일날 종합주가가 급락을 해가지고 마무리가 돼서 어, 토요일날 일요일날 마음고생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텐데 제가 방송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세상승장은요, <laughs> 대세상승장의 종합주가는 불안의 벽을 타고 올라간다. 불안의 벽을 타고 계속 떨어질 듯 하면서도 올라가고 떨어질 듯 하면서도 올라가고 이게 이제 대세상승장의 흐름인데요. 이제 8월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달, 이제 바로 내일인데요. 오늘 여러분들한테 삼성전자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삼성전자가 얼마까지 목표가를 잡을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특히 이번에 동학개미운동에 참여하신 분들은 아마 최대의 고민거리죠. 얼마까지 주가를 상승을 해서 목표가를 잡고 홀딩을 할 것인가.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자료를 찾다가 보니까 <laughs> 어떤 미친놈이, 아, 이거 이런 표현 하면 되나 안 되나 모르고, 아, 이건 아니죠. 근데 뭐, 일단 뭐그 리포트를 쓴 사람이 이미 뭐 동영상하고 리포트 자료를 다 삭제를 했기 때문에 그냥 제가 느낀 것대로, 그 리포트를 본 거, 하고 느낀 것대로 이야기하면 그놈 또한 사기꾼 아니면 미친놈, 둘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뭐 주식 시장에 그 비밀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든가, 뭐 자신이 없으니까 리포트를 썼다가, 동영상까지 녹음을 했다가, 클릭률이 뭐 어마어마하게 늘어났더라고요. <laughs> 보니까 뭐 주식 초보자인지 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자신이 없으면 그런 얘기 그렇게 쉽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삼성전자라고 하는 것은요 대한민국 시총이 일위거든요. 그 리포트를 제가 그 자료를 좀 복사를 해놨어야 되는데 리포트를 읽는 도중에 보니까 동영상하고 뭐 동영상이 뭐 그냥 아유 뭐 클릭률이 어마어마했더라고요. 어제 토요일 날. <laughs> 그 회원 수는 유튜브 그 구독자 는뭐채 100명도 안 되는데 최대로 링크율이 높은 거예요. 어, 어제 제가 봤을 때 오전에 봤을 때가 앉아 가지고 아, 클릭 숫자가 6천인가? 아, 아무튼 뭐 7천이 안됐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만, 그 다음에 막 3만, 6만까지 제가 올라가는 걸 봤어요 이거 순간 클릭률이죠 자 이렇게 유튜버들이 자기 유튜버 활동을 하고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클릭률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리포터를 뭐 만들어가면서 본인 나름대로는 이제 포스트를 쓴 거죠. 그런 리포트를 쓰면서 한다는 얘기가 삼성전자가 목표가가 46만 8천 원이다. 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리포트를 쓰고 동영상을 녹음을 했더라고요. 처음에는 제가 그거를 보고 하도 기가 막혀서, 저 사람은 누구인가? 그래서 제가 클릭을 해가지고 들어가서 봤어요. 그랬더니, 순간적으로 막 그냥 클릭률이 막 높아지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최몇 시간도 지나지 않았는데 6만을 클릭률이 6만이 터졌더라고요. 구독자 숫자도 많이 늘어났고 야, 얘 예. 저도 유튜버를 하지만 제가 지금 현재 구독자가 한 800명 정도 밖에 안되는데 죽어라고 동영상 녹음하고 방송하고 이질할 떨어봐야 아무 소용 없는 거구나. 사기를 치려 고 그러면 저렇게 쳐야지. 저 삼성전자 이슈 하나 갖고 앉아가지고 저렇게 흔들어 대키면 그리고서 클링 유도를 하고 너무 많이 터져버리고 자신 없고 댓글에 막 그냥 이럭쿵 저럭쿵 얘기가 막 마, 많으니까 그 장담을 못 하고 앉아가지고 후폭풍이 무서웠는지. 동영상을 싹 지워버렸더라고요. 그리고 아예 계정까지 없애버렸더만요. 그거를 제가 좀 리포트를 제가 좀 복사를 해놨어야 되는데, 복사를 못했어요. 저런 식으로 개인 영업을 하고, 장난을 치고, 자기를 부각시키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유튜버에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현혹이 돼서 동학개미운동에 뭐 참여하신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열, 열광할 수 있는 일이죠. 제가 기억하는 금액이 정확히 46만 8천 원입니다. 그래서 46만 8천 원천원 단위까지 이렇게 딱 어, 목표가를 제시를 하길래 어이 사람은 뭔가. 그리고서 의구심을 두, 갖고 제가 들어가서 한번 봤어요. 뭐 주식을 얼마나 했는지는 뭐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했는데 일단 뭐 방송 자료를 전부 다 없애버렸고 계정 자체를 비공개를 해놔가지고 그 사람, 그 유튜버 제가 찾지도 지금 못하겠는데 제가 그냥 감히 말씀드리면 주식 갖고 장난치지 마라. 주식 갖고 개미들 피눈물 뽑아먹으려고 엉뚱한 정보나 자료나 이런 거 같은 거 제공하지 마라. 제공하려고 하면 뭔가 그래도 확실한 근거를 갖고 하셔야 될거 아닙니까? 전문적인 지식이 있든가. 저는 뭐 목표가 50만 원, 뭐 이러면은 제가 안 봤을 거예요. 차라리 그냥 목표가를 제시하려고 그러면 시원스럽게, 아, 삼성전자 50만원까지 간다. 대한민국 시총 1위고, 뭐, 남한과 북한이 뭐 통일하고, 먼 미래까지 쳐다봤을 때, 내가 봤을 때는 삼성전자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거다. 뭐, 퍼이, per, 퍼, per, PER이라고 있죠. 퍼의 개념을 따져도 그렇고, 벨레웨이션을 따져도 그렇고, 네임 분류를 따져도 그렇고 삼성전자만한 종목이 없다. 삼성전자가 1992년도인가요 몇백 원에 시작해가지고 지금 뭐뭐 뭐 6만 원대까지 올라갔으니까 그런 개념으로 봤을 때먼 미래 먼 미래의 주가를 예측을 해본 결과. 전세계 시장 점유율 1위고, 그리고 뭐 얼마 전에 삼성전자 이재용이가 자기 후대에는 경영권 물려주지 않겠다. 뭐 이런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저는 그거에 대해서 이재용이가 굉장히 잘못된 선택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거기에는 뭐 정치적인 매력이라든가 압력이라든가 압박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뭐 전략적으로 그렇게 선택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명이 있어야 됩니다, 사명. 우리가 재벌 경영을 굉장히 문제화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 대기업을 전문 경영인한테 맡긴다? 이거요. 이거 잘못된 겁니다. 잘못해도 한참 잘못된 거고요. 여러분들, 전문 경영인한테 맡기겠다. 뭐, 이런 한참 뭐, 한 10여 년 전에도 그런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었죠. 자,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런 전문 경영인 체제를 도입을 해야 된다. 라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의 세력이 좌파인가 우파인가 이런 것도 여러분들 다 판단하셔야 됩니다. 저도 뭐 기업은 작지만 여섯 일곱 개를 운영해 본 오너 입장에서 봤을 때 이번 삼성 이재용의 부력은 저는 그 구력이라고 봅니다. 차라리 전략적으로 어쩔 수 없이 이번 정권 때문에 더 이상 견디기가 힘들어서 내가 그때는 내가 그런 전략을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다라고 전략적으로 내가 선택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면 또 그렇게 이야기하는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자, 저는 뭐 정치적인 성향을 떠나서 우리가 좌파, 우파를 떠나가지고요. 금융 투자를 하는 사람은요. 세상을 올바로 볼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삼성전자의 이재용의 전략적인 선택이 이게 전략적인 선택으로 마무리가 돼야 된다라는 게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면 전문 경영인은요. 내 책임이 없어요. 전문 경영인 체제로 하게 되면 예를 들어가지고 삼성전자가 전문 경영인을 갖다 집어넣고 이정희가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고 약속한 것대로 그렇게 간다 그러면 저는 삼성전자의 미래는 절대 밝지 않다. 저는 그때가 최고의 악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왜 그런가? 이 거대한 기업을 이끌어 나가는 거는요 하늘이 내려줘야 되는 거예요. 삼성전자 같은 이런 거대한 불을 만드는 거는요, 대통령도 하늘이 만들어줘야 되듯이, 이 대한민국 시총 1위를 이끌어 나가는 이 기업은요, 하늘이 내려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전문 경영인이 하늘이 내려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만큼, 거대 기업을 이끌어 나가는 건 막중한 책임감이 있는 겁니다. 막중한 책임감. 이거는요, 책에서 배운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열심히 공부한다고 전문 경영인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건 타고나야 되는 겁니다. 타고나야 되는데, 이거를 후속적인 면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만들어졌다? 이런 사람들은, 저는 절대 그 기업의 오너가 될 수가 없다. 밥그릇이 나는 게 있는 겁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 이미 밥그릇이 정해져 있어요. 돈 버는 능력은요, 타고나는 겁니다. 돈 버는 능력을 지식으로 돈 버는 능력을 감당하기에는 삼성전자를 이끌어 나가는 전문 경영인은, 그 밥그릇이 차이가 크기 때문에 작은 데에서 노는 것은 제가 뭐, 뭐라고 이야기 안 하겠지만 이 대한민국의 운명이 달려있는 이 삼성전자의 전문 경영인 체제로 운영이 된다라고 그러면 저는 삼성전자의 미래는 밝지 않다. 자, 그러는 상황에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제 어, 유튜브를 보다가 보니까 삼성전자 목표가를 46만 8천원을 정확히 천원 단위까지 제시를 하길래 어, 이 사람은 뭐지? 그러고서 제가 봤더니 구독자도 뭐채 100명도 안되고 근데 클릭률은 막 몇천 회가 넘어요. 그리고서 그 리포트를 보고 동영상을 보는 도중에 그게 만 2만이 막 올라가는 겁니다. 순간 링크가 이 클릭률이 그러면서 제가 6만까지 찍는 걸 보고 난 다음에 이 자료를 한번더 복사를 하려고 새로 고침을 딱 누르니까 그냥 바로 그냥 없어졌더라고요. 자신이 없으면 하지를 말든가. 아니면 자기 유튜브 활동을 하기 위해서 세간의 이목을 받고 주목을 받기 위해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얼토당토하지 않는 대한민국 시총 1위를 두고 앉아가지고 그렇게 장난치는, 장난친 것 같지는 않아요. 본인은 뭔가 그래도 뭐 확실한 지식을 갖고 뜻을 갖고 앉아가지고 그렇게 리포트를 쓰고 동영상을 녹음한 것 같은데 워낙 뭐 댓글이 뭐 그냥 막 수, 막뭐한 수백 개, 수천 개는 아니었고요. 막 수백 개가 막 달리고. 그러니까 본인은 막 흥분했겠죠. 야, 이거 내 유튜브 이거 터지는구나. 그랬다가 이제 뭔가 댓글에 막 이상한 소리도 들리고 그러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압박이 들어서 아, 리포트를 없애버리고 동영상 녹음한 거를 삭제를 해버린 것 같아요. 이런 유튜버들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46만 8천 원, 이렇게 정확히 천원 단위까지 제시를 하길래, 아, 이 사람은 뭔가 있나 보다. 이거 뭐지? 뭐, 어떻게 삼성전자를, 목평가로 <laughs> 46만 8천 원을 제공을 하지? 무슨 근거로? 얼마나 지식이 있는 사람이길래? 그러고서 제가 들어가서, 혹시나 하고 이렇게 아주 클릭률이 몇 천이 넘어가니까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봐서 보다가 보니까 막 그냥 6만회가 막 넘더라고요. 클릭률이. 그러고 난 다음에 사라지는 것을 확인을 하고 아 이거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뭔가 말이야.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한번 거론을 확실하게 해야 되겠다. 차라리, 아, 좀, 이렇게, 작전이 좀 들어간 것 같아요. 468,000원. 이렇게 정확하게 찍었길래. 그냥 제가 그냥 삼성전자 목표가 5만, 어0만원 이렇게 이야기 했으면, 그냥 뭐 10만 단위 뭐 이러니까, 아, 그저 사람 꿈인가 보다. 이러고서 안 봤을 거예요. 근데 468,000원 이래가지고 딱 찍었길래. 야, 천원 단위까지 저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뭐지? 이러고서 제가 들어가서 봤어요. 차라리 그냥 50만 원 이렇게 얘기했으면 제가 안 들어갔을 거예요. 그러면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이면 46만 8천 원보다 47만 1680원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아니면 50만 원이라고 얘기하기가 좀 껄끄러우면 541,440원, 만뭐 이런 식으로 녹음을 하든가 그렇잖아요. 그죠. 뭐 전문가인 포스를 갖다가 내가 뭐 다섯 태기 열 택까지 잡아낸다. 최고 고점을. 그렇게 잡으려고 그러면, 그냥 46만 8천 원이라고 하지 말고, 뭐 47만 1,680원이라든가, 아니면 54만 1,440원이라든가, 뭐 이렇게 목표가를 제공을 하면, 야, 뭐, 뭐 그러면은 뭐 클릭률이 뭐한 10만 넘어가겠네, 그냥. 그냥. 곧장 그냥 10만 넘어가다가 한 며칠 놔두면 클릭률이 막 100만까지 막 넘어갈 것 같은데. 참, 이거 방송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런 식으로 방송을 하면 이건 뭐, 이건 나보다 더한 것 같아. 그래서 뭐 사기꾼 아니면 뭐 미친놈 둘중 하나인데, <laughs> 참. 방송을 하면서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이렇게 사리조욕에 어, 눈이 멀어서 말이야. 주가를 갖고 이렇게 장난을 치는 이런 사람들,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삼성전자가 제가 그 전에도 저희 카페에서도 뭐 누차 이야기했지만, 제가 이번에 이제 제2의 IMF, 이제 경제 대공황이 온다. 누차 방송을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종합주가는 상방이다. 절대 하락하지 않는다. 이번에 종합주가가 1,400 포인트까지 찍으니까, 뭐 초급등을 했잖아요. 종합주가. 자그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할 텐데요. 자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이제 인생이 바뀌리라 아, 주식 선물 옵션 ELW 예측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카페방장 붉은 태양입니다. 자이 2020년도 2월 26일날인데요. 자이 포스트를 보시면은요 미국 다우 지수, 나스닥, S&P 가 연일 신고가 갱신을 하고 있을 때에 제가 약속을 드렸습니다. 저희 카페 회원님들한테. 자이 포스트를 이 왼쪽에 파워포인트를 보시면은요. 자 이렇게 보시면 240개 종목이라고 나오죠 여기. 2016년도입니다. 2016년도 6월 1일날 붉은태양 실전 240개 종목 수익률 공개해서 6월 1일날서부터 2018년도 6월 30일까지 대박 주식 시리즈를 240개 종목을 제가 추천을 하고 저희 카페 회원님들하고 저하고 똑같은 날 추천한 날짜 시황 분석 자료를 전부 다 제공을 하면서 저희 카페 회원님들한테 240개 종목을 매수 추천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저희 카페 회원님들이 그때 당시에 유튜브에서 뭐 블랙스완, 퍼펙트스톰, 경제, 그때는 뭐 경제 대공황이라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뭐, 제2 IMF, 외환위기뭐 이런 자료를 올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런 자료를 올리는 사람들의 특성은요, 첫 번째가 딱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아, 정치 쪽에서 밥벌이를 하고 있는, 아, 이거 놈들이라고 하면 안 되는데, 저도 뭐 이미 나이가 60이기 때문에, 이제 낼모라면 60이기 때문에, 그냥 놈들이라고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정치권 쪽에서 빌붙어가지고 밥벌이를 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유튜버들. 이거는 뭐 좌파든 우파든 다 통틀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색깔을 갖고 전문적으로 그런 유튜브 방송물을 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런 나름대로 지명도가 있고 구독자가 많고 그러는 사람들을 갖고 있는. 유튜버가 이건 뭐 2016년도 이전서부터 경제대공황이 온다. 불황이 온다. IMF가 온다. 이러고서 방송을 하면서 지금 2000 제가 그때 당시에 2016년도인데, 그러면 벌써 지금 2020 올해가 2020년도죠. 순간적으로 헷갈렸네. 그러면 최하 6년 이상 그거 갖고 밥벌이를 하고 개미들한테 현혹을 시키는 거죠. 내가 한두 달 분석이 틀리는 건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자그마치 2016년도 제가 이 자료를 올렸으니까 우리가, 우리 카페 회원님들이 대박 주식 시리즈 갖고 도전을 한 날이 2016년도 6월 1일입니다. 여기 이제 조금 있으면 자료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 카페 회원님들이 워낙 뭐 대공황이 온다 블랙스완 퍼펙트스톰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저한테 질문을 하는 겁니다. 형님 대공황이 온다는 아 그때는 대공황이라는 얘기가 용어 자체가 없었어요. 요새 와서 이제 에, 대공황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뭐제2 IMF가 온다는데 <laughs> 이번에 대박주시 시리즈 사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그런 미친놈들, 그건 미친놈들이 아니고 그런 놈들은 사기꾼입니다. 거기에는 대학 교수들도 있어요. 그래서, 대학 교수라는 사람들이 그런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말이야. 책에서 배운 지식하고 실전하고 틀리잖아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바로 지금 이 자료가 지금 지나갔는데, 자, 요겁니다. 2016년도 6월 1일서부터 6월, 2018년도 6월 30일까지 자그마치 730일 동안의 수익률 근거자료입니다. 제가 이 수익률 근거자료를 왜 만들었는가? 240개 종목을 추천을 하면서 앞으로 대공항이 4년, 5년이 지나야 대공항이 오게 될 텐데 그 전까지는 무조건 너희들 내 얘기 듣고 무조건 주식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런 쓰레기 지식 같은 거를 제공을 하는 사람들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마라. 때가 되면 내가 종합주가 최고점에서 경제 대공황이 오든 블랙스완이 오든 퍼펙트스톰이 오든 IMF가 오든 내가 최고점에서 대한민국에서 어느 증권사, 어느 애널리스트들이 이야기하지 않을 때 내가 대공황이 온다. IMF가 온다라고 분명히 너희들한테 알려 줄 것이다. 내가 약속하마. 그러니 지금은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는 때다. 그런 사기꾼들한테 속지 마라. 그랬더니 뭐 유명한 대학 교수라나. 그리고 유명한 뭐뭐 뭐 아무튼 뭐 다들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거를요 그런 방송을 계속 누적적으로 그러한 자료를 지금 자그마치 지금까지도 6년 동안 뭐그 이전서부터 올렸으니까 벌써 10년일 겁니다. 근데 난 그런 사람들 방송을 듣는 사람들을 이해를 못하겠어요. 아니 자그마치 한달두 달을 틀려도 우리 같은 경우 난리가 나는데 5년 6년씩 그런 방송을 하는데 구독자가 그렇게도 많아. 클릭률도 그렇게 많고, 아,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거 아니에요? 책임을. 그러면 그런 방송을 듣는 사람 입장에서 그런 방송을 듣고 앉아가지고 돈을 베팅을 했다, 이 아니면 그런 방송을 듣고 지금 주식 투자하면 안 돼. 그리고 투자를 안한 사람들의 재산을 못 벌게끔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런 쓰레기 지식, 그걸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유튜버에 어마어마하게 많다. 남의 방송 그냥 끄집어 당겨서짜짓기 하고 그런 사람들, 지천이죠. 90%가 넘습니다. 자, 지금 이제 종합주가가 1,400포인트까지 빠졌다가 지금 2,200포인트를 넘어가니까 지금 뭐 유튜브에 보면 유명한 사람들, 뭐, 증권사서부터, 뭐, 아무튼 뭐, 책임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책 쓰는 사람들 불러다가, 너도 나도, 어 유튜버들이 그냥 그런 사람들 막 이리 불르고 저리 불르고이 방송에서 불르고저 방송에서 불르고 그러면서 클릭률 유도하고, 뭐, 이러는, 이렇게 뭐, 유튜버가 지금, 유튜브 세상이 지금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뭐, 종합주가 상방이 열려있다. 아니, 지금 다 열려져 있는 구간에서 열려져 있다는 얘기를 어떤 미친놈은 못합니까? 아니, 이미 상방이 다 뚫려져 있는데, 이미 다 2200포인트까지 올라갔는데, 그러면은 상방이 그럼 뻥하게 뚫렸지, 그 위에 뭐가 있어, 지금? 종합주가가 1400포인트 찍었을 때, 저희 카페, 이번에, 저희 카페에서는 매일 방송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종합 주가가 2,200포인트, 2,200포인트까지 도전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 끝까지 홀딩해라. 라고 입이 닳도록 이야기한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근데도 지금 제 구독자가 800명도 안 돼요. 자, 그 분석 자료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나씩 하나씩 보여 드릴 텐데요. 자, 이 국민기업 관성은요. 지금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꿈의 기업을 만들어 보고자 설립이 된 기업입니다. 법인 기업이고요. 자, 매달 지금도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6% 배당을 하고 있는 법인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7월 달에도 저희는 매달 공시를 하기 때문에 배당금을 공시를 합니다. 매달 18일 날인데요. 이 배당금 공시 한번 보시고요. 자, 제가 여기에서 이 광성 공지사항을 보시면, 이거는 저희 카페의 회원들만 볼수 있는 겁니다. 자, 코스피 분석대로 움직인다. 자, 이 자료 보면은요, 이때 날짜가 2020년도 4월 17일입니다. 자, 코스피 1860, 1890 돌파 시도를 할 것이다. 자, 이번에 이제, 이때가 이제 4월 17일인데, 급락장은 이제는 더 이상 안 온다. 이번 급락장에 매수를 못한 사람들은 추가 급락을 기대하겠지만 절대 아직은 이전의 종합주가 1400포인트는 오지 않는다. 대공황은 지금 절대 아니다. 지금 절대 오지 않는다. 이미 저희 카페에서는 오래전서부터 상승장을 거론했습니다. 2020년도 4월 17일 날 종합주가 1800. 여기 이렇게 쭉 보시면은요. 이건 S&P입니다. S&P. S&P 지금 얼마나 올랐습니까? 나스닥도 마찬가지고요. 자, 여기 보시면 1860, 1893을 돌파한다. 자, 종합주가 차트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켜놓고 한번 보여드릴 텐데. 종합주가 차트를 제가 미처 준비를 못했네요. 뭐 여러분들이 다 보시면 알겠지만 그 자료만 여러분들한테 하나씩 하나씩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요, 이 날짜가 이 댓글은요 절대 못 쓰기입니다. 4월 17일날이에요. 자 돌파하면 1950까지 상승 돌파 그리고 종합 주가 1997서부터 2002, 그러니까 2,000까지. 상승세를 탈 구간이지만 이번 주는 절대 아니다. 자, 종합주가 1810포인트를 무너지지 않으면 조정이 와도 상승 구간을 계속 탈 구간이다. 자, 수요일날 분석대로 1954를 돌파를 하면 1975에서 2000까지 강력 홀딩해라. 이렇게 시황 분석을 이미 4월 17일날 내려드렸습니다. 4월 17일날. 종합주가가 최하 바닥을 찍는 그런 구간이죠. 자, 이렇게 시황 분석을 내드렸고요. 자, 코스피 이제 분석대로 움직인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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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게 아까 제그 글인데. 이건 다돈 내고 저희 카페에 후원금 내고 보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와가지고 제가 공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자, 종합주가 반등이 오려고 그러면요, 1차 2200, 2200.7 돌파를 하고 지지를 해야 된다. 종가상 2168, 6월 11일 날입니다. 6월 11일 날이면은요, 종합주가가 2160 가지도 않았을 때예요 아마 그럴 겁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예측을 해드리잖아요. 2차 2216을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216까지 여기를 돌파 시도를 하고 조정이 올수 있다. 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2216. 미리 예측을 드리는 건데요. 이 날짜가 6월 11일인데, 자, 아, 제가 종합주가 업종 차트를 제가 한번 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료를 제가 어, 잠시 좀 준비를 할 테니까요.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자료를 제가 좀 미리 좀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미리 준비를 못 해서요. 자, 요렇게 보시면 요건 뭐 코스닥이고요. 자, 코스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월 11일이면 언제입니까? 자, 여기 날짜가 6월 15일이니까. 6월 11일이면 요때예요. 요때, 자, 요때 4월 아까 제가 저희 카페에서 종합주가 무조건 1,900 포인트 간다라고 했을 때가. 4월 17일이니까 요 날이네요. 요 날, 자, 요 날,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2,200 포인트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4월 17일 날, 자, 2,216이죠. 자, 2,216, 한번 볼까요?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 요기. 2,216이 여기예요. 자, 여기 보면 2216.64죠? 정확히. 2216.64. 자, 제가 마우스 대놨습니다. 자, 여기를 못 넘어가면 2217이 가깝, 가깝잖아요? 2216.64니까. 제 분석 시향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십시오. 2216. 미리 말씀드리죠. 이 날이 6월 12일입니다. 여기를 넘어가지 못하면 종합주가 다시 한번 강한 하방압력이 올수 있다. 그리고 이제 지지받고 이제 주가가 올라가면 2,200 포인트를 돌파시도를 하는 추가 돌파하는 구간이 강하게 올수 있다라고 제가 시향분석을 저희 카페 회원님들한테도 전부 다 말씀드렸습니다. 요 날이 6월 12일이에요. 6월 11일. 요날이 며칠입니까? 요날입니다. 요날. 자 여기. 락록 마이크 테스팅 마이크 테스팅. 아자 들리지? 자 여기 보면 고혈압 약 끊었다라고 이 유튜브에 보면 고혈압 약 안전하게 끊는 방법 고혈압 끊을 수 있지만 조건과 원칙이 있다. 언제 끊을 수 있는가 이렇게 다 보면 전부 다 두리뭉실한 얘기야. 이거 제목만 그렇지 들어가서 보면 여기 고혈압 이 혈압 약 먹고 완전히 끊었습니다. 가능합니다. 이거 들어가서 보면 엉뚱한 얘기야. 자, 이거에 대해서 임상, 임상 실험을 한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단한 명도 없어. 그 유명한 의사들도 이 고혈압 약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답변을 주는 사람이 없다고. 이 자료를 들어가서 봐봐. 단한 군데도 없어. 지금 이 사람, 이 황송수라는 사람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거든. 이 사람은 아 어, 여기 자연 식물이라고 나오지 이 사람은 그냥 혈압 끊을 수 있다 자기한테 찾아오면 그래서 환자가 오면 환자가 오면 이 사람은 자기 병원에 입원시키고 다른 거안 먹여 자기가 만들어주는 밥만 먹이는 거야 그거 갖고 굉장히 아주 유, 유명해진 사람이거든 의사야 원래. 그래서 이 사람 방송을 보고서 사람들이 현미를 먹기 시작을 했거든. 그런데 아무튼 여기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 사람약100% 끊었다라고 임상 실험한 사람 단한 명도 없어요. 이건, 어, 이건 어마어마한 돈이다. 자, 다음 주서부터 내가 매일 하루에 한 20번에서 30번씩 한 시간에 두 번씩 내가 혈압을 체크를 해서 이 유튜브에다가 동영상을 올리기 시작을 할 거야. 나는 내 몸뚱아리를 검증을 시켜주는 거니까. 여태까지는 너희들한테 말로만 했잖아, 그지? 얘네들이 대답이 없어. 야, 안 들리냐? <laughs> 안 들리나 보네. 들릴 텐데. 야, 뜬다, 안 들려? 대답이 없네. 안 들리나 보다, 진짜. 아무튼 뭐 들리든 안 들리든 치겠다. 이거 뭐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뭐 알아야지 뭐 방송을 하든지 말든지 하지. 그래 지금 안 들리냐고 내가 떠들고 있잖아. 아 어, 들리지? 자이 유튜브에서도 네이버에서도 검색을 해 보면. 혈압약을 완벽하게 끊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내가 보기엔 단한 사람도 없어. 단한 사람, 단한 사람도 없는데, 내가 여기에다가 유튜브에다가 하루에 20번에서 30번씩, 뭐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루에, 그러니까 한 시간에 두 번씩 최소한 매일 내 몸뚱아리로 임상실험을 해서 혈압약을 끊었다라고 내가, 그러니까 혈압약 끊는 프로젝트, 뭐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20일 뭐 이렇게 이렇게 이제 하지. 아마 굉장히 이슈가 아마 될 거야. 왜 그러냐면 사람이 죽고 사는 거는 무조건 혈압이거든. 그래서 이 고혈압 약을 끊었다라고 하는 건 이건 제약회사 다 죽은 거야. 나한테 이제. 얘네들 혈압약 갖고 이제 나한테 이제 나 때문에 이 제약회사들 혈압약 더 이상 판매 못 한다니까? 이제 봐봐, 어떻게 되나. 다음 주서부터 브이로그로 계속 찍을 거야. 내가 지금 20일, 혈압약 안 먹은 지 20일 넘었거든. 내가 지난 주에도 일요일 날 남동생을 만났어. 남동생 만나가지고 이제 밥 먹으면서 내가 그 얘기를 했지. 나 혈압약 끊었다 그랬더니 형 미쳤냐고. 어. 형 미쳤어 이러는 거야. 아 제발 그 미친 짓좀 하지 말라고. 그러다가. 구사리를 되게 먹었지. 지난번에는 무슨 뭐또 레몬 갖고 앉아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laughs> 이래가지고 병원 응급실에 가더니 <laughs> 이번엔 또또뭐 갖고 또 <laughs> 그러다가 형 하루에 한 방에 약안 먹고 그러다가 형 하루에 한 방에 쓰러져가 죽는 수 있어. 제발 좀 미친 짓좀 하지 말라고. 그러다가 내가 더 이상 말못 하고 그냥 나왔는데. 아무튼, 이제, 그, 그만큼, 이 사업 중에서 최고의 부가가치가 높은 사업이 바로 건강식품. 그 다음에 생명하고 연관되는 거. 이거는 청기 누설이야, 정말로. 그 지금, 뭐 의사들이고 뭐, 아까도 내가 얘기했잖아. 이분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거든, 이분. 어? 이분 그 텔레비에서 한번그 방송물 나와가지고 이분 병원에 가면 전부 다 고혈압 환자들이야.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있는데 다른 치료 안 받아. 그냥 반만 먹이는 거야, 반만. 반만 먹이는데 정말로 혈압이 떨어져. 근데 나는 이분이, 이분이 얘기하는 건 여기서 뭐냐면 내가 이분 방송을 내가 몇년 전에 봤거든. 봤는데 이 사람 얘기, 이, 이 박사야 아무튼 이분이 근데 나는 이분은 뭔가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 왜 내가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몰라 이게 내가 좀 어, 이렇게 얘기하면 이분을 공격하는 게될 공격하는 게될 수가 있는데 의사들은 알고 있는데 그거를 사업적으로 이용만 하지 물론 나도 마찬가지야. 속에 있는 얘기를 안 한다는 거야. 아, 이건 내가 실수할 수도 있어. 저분은 분명히 방송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가 먹는 반만 바꿔도, 먹먹, 우리가 먹는 반만 바꿔도 혈압 떨어뜨릴 수 있다. 그리고서 이분들은 자기 환자들을 정말로 병원에 입원을 시키고 다른 거안 먹여. 반만 먹여. 자기가, 자기 병원에서 만들어지는 그 반만 먹여. 그리고서 며칠이 지나면 혈압이 떨어져, 정말로. 그래서 나는 그때 당시에 이분 얘기를 듣고 현미밥을 먹었어. 근데 웬병 현미밥이 먹기가 힘들잖아. 아무리 현미밥 먹어도 혈압 안 떨어지더라. 근데 그, 그 방송에서는 분명히 혈압이 떨어져. 이유가 있는 거야, 거기에. 거기에 말 못하는 뭐가 있다라는 거야. 내가 그걸 지금은 알지. 그러면 저분은 박사인데, 박사라는 사람이 앉아가지고 편안하게 가르쳐 주면 되잖아. 그지 근데 왜 얘기를 안 하고 내 병원에 입원해서 병원 비용 내고 치료 받으면서, 뭐 치료는 밥 먹이는 것 밖에 없어. 근데 혈압이 떨어진다니까? 그러면 뭔가 이유가 있다는 거야. 그거에 대해서는 그 비밀은 얘기 안 하는 거지. 아, 저분 내가 이런 얘기하면 기분 나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딱 찍어가지고 얘기하니까 이분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대한민국의 박사라는 사람들은 사람 몸뚱아리가 병이 어떻게 걸리고, 그 다음에 혈압약 누구든지 끊을 수 있다는 라걸 나는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상당수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 그 비밀을. 근데 절대 안 가르쳐 주지. 왜? 돈 때문에. 안 가르쳐 주면 되니까. 그래서 나도 돈 때문에 안 가르쳐 주는 거야. 왜? 이거는 어마어마한 수익 사업이거든. 무슨 말인지를 알지? 왜 나라고 돈에 대한 욕심이 없겠니? 나도 풀어 제껴 주고 싶어 나도 그냥 공짜로 가르쳐 주고 싶다니까 근데 나는 의사가 아니잖아 나는 사업가 잖아 근데 의사라는 사람들은 본분이 있다고 의사의 본분 그렇지 않니 그지? 근데 왜안 가르쳐 줄까? 왜 수많은 사람들이 난알 거라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의사들은 의사들은 똑똑하잖아 나보다 다 똑똑하니까 그 사람들은 상당수 많은 사람들이 나는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 왜? 내가 그걸 찾아 냈으니까. 내가 혈압약 지금 30년 먹은 사람이야. 그동안에 약값, 약값만 따져도 돈이 얼마냐? 병원비만 따져도 돈이 얼마고. 그렇잖아? 나는 이제 다음 주서부터 프로젝트가 들어가는데, 내가 지난번에 뭐 방송하면서 내가 큰손이한테 그런 얘기가 있어. 이거는 생명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이 비밀을 가르쳐주는데 천만 원을 받을 수도 있고 일억을 받을 수도 있어. 그렇지 않니? 그지돈 내는 놈들한테만 가르쳐주겠다는 거야. 왜? 이게 바로 사람 욕심이라는 거야. 내가 그렇게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다음 주에 내가 눈으로 보여줄게, 너희들한테. 참고적으로 얘기하면 혈압약을 오랫동안 복용을 한 사람은 공통점이 있어. 공통점이 있는데 혈압약을 3일 동안 안 먹으면 4일째 되는 날 혈압이 150 이상으로 아무리 혈압약을 먹고 조절을 잘해도 4일째, 그러니까 3일을 굶고 혈압약을 못 먹었어. 근데 4일째 되는 날 혈압이 엄청 올라가. 평상시에 혈압약 먹고 120, 130을 유지하던 사람이 3일을 안 먹고 4일째 오후 시간이 되면 혈압이 160, 170, 180까지도 쳐. 그리고 그때에 혈압약을 먹지 않니? 아, 내가 혈압약 안 먹었구나. 그러고서 혈압약을 먹으면. 그 혈압이 130대, 내 평상시에 혈압대, 혈압으로 돌아오는 데까지 이틀이 넘게 걸려. 아까도 얘기했지, 혈압량 끊으면 3일까지는 견딘다고. 3일이 지나가면 4일째 되는 날 어마어마하게 혈압이 쳐. 수치가 한20 이상 더 올라가거든. 떨어질 때도 마찬가지야. 내가 혈압력을 4일째 내가 먹었어. 위험하다 생각이 들어서 그 혈압이 먹고 난 다음에 몇 시간? 아니면 그 다음 날 12시간 안에 혈압이 내 평상시 혈압 120, 130으로 떨어지는데 이틀이 넘게 걸린다고 바로 안 떨어져 절대 이틀 넘게 걸려 혈압을 장기 복용한 사람들은 알아 그러면 사람이 죽고 사는 거는 뭐냐 모든 거는 기본이 피야 피피 피 때문에 사람이 죽고 사는 거야. 그 피가 문제가 생기면 혈압이 올라가는 거고, 혈압을 방치를 하게 되면 고혈압이든, 아니자 뭐야 그 뇌졸중으로 쓰러지든, 아니면 병신이 되든 죽든지, 아니면 가슴 쪽으로 오면 심장병으로 죽든지, 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둘중 하나거든. 그래서 사람이 죽고 사는 거는 무조건 피다. 근데, 내가 그동안에 내 몸뚱아리 실험으로, 내 몸뚱아리로, 여기 지금 큰손이는 너무나도 잘 알지. 내 몸뚱아리로 이거 고치겠다고 앉아가지고 실험한 지가 지금 십몇 년이 넘는다. 시, 진짜 십몇 년이 넘어. 내가 지난번에 한달 전에 앉아가지고 그때 너 카페에다가 내가 글쓴거 봤지? 어? 위에 천공 뚫려가지고 위에 구멍 뚫려가지고 나 병원에 저기 응급실 두번간 거. 몇달 전에 내가 카페에다가 글 썼잖아. 기억날 거야, 아마. 그때도 내가 실험하다가 그렇게 된 건데, 아무튼, 다음 주서부터, 다음 주서부터 내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4일을 못 견디는데, 4일을 못 견디는 이유는 뭐냐면, 나 같은 경우는 4일째 되면 머리가 터진다니까? 나는 이 머리 쪽이 약한 사람이라서 혈압이 딱 이렇게 급한 상황이 오면 나는 심장으로 안 와. 우리 아버지는 심장이 약하고 내 동생이 심장이 약하거든? 근데 나는 심장은 튼튼한 것 같아. 근데 머리로 온다고 나는. 머리로. 그래서 4일째 되는 날은 이 머리에서 두통이 어마어마하게 생겨. 어, 이제 뭐뭐 뭐 그런 거는 뭐 나중에 내가 다음 주서부터 동영상으로 이제 녹음을 하면서 이제 어, 혈압이 머리로 오는 사람하고 가슴으로 심장으로 오는 사람 딱두 가지야 뭐 다른데 오는 거 없어 딱두 가지 중에 한 가지로 오는데 모든 병이 그렇게 시작이 된단 말이야 그런 거를 내가 그 동안에 고혈압약을 30년을 먹었잖아 30살 때부터 먹었으니까 어? 그러니까 얼마나 빨리 왔냐고 30살서부터 먹기 시작했어 내가. 그때도 거의, 뭐, 어, 천당, 지옥, 문턱까지 들어갔다가 살아서 나온 사람인데, 그래서 내가 고혈압이, 서른 살에 고혈압이 걸렸다는 걸 알게 된 거지. 어? 지금 30년째 먹었는데, 내가 이거 해결한다니까. 그래서, 뭐, 이분이 뭐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야. 사람이라는 게 다, 잘, 다 자기 사업적으로 이용을 하니까. 근데 의사라는 사람들은 의술은 인술이거든. 최소한 우리 같이 사업하는 사람은 그거 갖고 돈벌이를 할 수도 있어. 근데 의사들은 나는 그러면 안 된다는 게내 개인적인 지론이야. 의사들은 내가, 내가, 내가 아는 지식으로 저 사람 병신되고 저 사람 평생 다리 질질질 끌고 중풍 환자들 고칠 수 있거든. 근데 내가 아, 아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근데도 안 고쳐줘. 그런 사람들 많아. 그래서 옛날서부터 의술은 인술이다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야. 아는데도 안 고쳐준다는 거지. 한의사도 능력 있는 사람들, 정말로 능력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 중풍 딱 걸리면 그냥 몇군데다가만 타닥타닥 빨리빨리 놓으면 저 사람 병신 안 돼. 아는데도 안 고쳐줘. 왜안 고쳐주는 줄 알아? 자꾸 오게끔 만들고 그래야 한약 팔아먹으니까. 내가 우리 아버지 같고, 내가 그거 누차 많이 봤잖아. 우리 아버지가 중풍 해가지고 왼쪽 손하고 한쪽 다리 질질질 끌면서 15년을 살았거든. 물론 심장병 수술은 세 번을 했지. 그랬다가 결국은 이제 아들이 그나마 먹고 살 만하고 돈 버는 능력이 있어서 아버지가 한 15년 넘게 수술 세번거치고 대수술까지 해서 15년 넘게 사시다가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 의사들이 이제, 그러니까, 하다가 안 되니까 이 병원, 저 병원을 막 다닐 거 아니야. 막 침수론도 이 침수론 갔다가 저 침수론 갔다가 결국은 아버지가 이제 왼쪽 팔을 못 쓰니까 이게 한 1년, 뭐 1년이 아니라 그냥 몇 달만 지나가도 어깨 쪽지 있잖아. 이 어깨 쪽지. 왼쪽 팔을 못 쓰니까 팔이 이렇게 니은 자로 꺾여가지고 있잖니? 이 어깨 쪽지가 빠지는 거야. 이게, 이게 저기 등쪽에 보면 어깨축지 있잖아. 그 어깨축지가 빠졌다니까? 팔을 못쓰니까? 사람 몸은 몇 달만 묶어놓으면 이게 온몸에 뼈, 뼈마디가 분리가 돼. 그래가지고 그거 왼쪽 팔을 갖다가 어깨축지가 빠진 지가 벌써 한 5년 넘었는데 내가 어느 용한 그 침수론. 침술원. 침수론은 아니야. 그 사람이 무허가로 하던 사람이니까. 내가 젊었을 때한번 치료받았던 사람인데 면허가 없어. 옛날에는 면허 없어도 다침 놓고 다녔거든. 어, 그분을, 그분을 다시 몇, 뭐한 시간 몇년 만에 만난 거지. 그래서 그분한테 아버지 좀 치료해달라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내가 오토바이 끌고 다니면서 이렇게 침 놓고 다니고 그랬는데 지금 세상은 그때 내가 이 면허를 받지를 않아 가지고 지금은 내가 불법이니까 못해준대 그래서 그 노인네 찾아가 가지고 저 기억 안 나시냐고 어기억나는데 제발 아버지 다른 데서도 에다 못했는데 지금 아어 반신불수된 지 지금 거의 뭐 5-6년이 넘었는데 제발 좀 고쳐달라고 한달만에 어깨죽지가 빠진거를 갖다가 한달 만에 고쳐줬지. 그래서 그나마 팔이 니은자 팔이 허벅지까지 내려오게 된 거야. 완전하게 고치지는 못했고 손가락 움직이고 그러니까 이 중풍 걸린 사람이 이렇게 이게 걸리면 이 팔이 니은자로 굳어버리거든. 이게 이제 허벅지까지 내려간 거지 펴져가지고 그러니까 6년 6년 넘어서 한달 만에 이제 그 노인네가 고쳐줬는데 그 누이 내가 한다는 얘기가 의사놈들 나쁜 놈들이라 얘기야. 그래서 의술은 인술이다. 그런 사람을 만나야 된다. 아무튼 내가 여기에서도 지금 여기 닥터 딩요라는 친구 있어. 이 사람 아주 젊은 친구인데 혈압약에 대해서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아주 명쾌하게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얘기를 하는 친구야. 근데 나는 이 사람, 황송수라는 사람 텔레비 난 봤어. 텔레비에서도 방영을 몇 번을 했으니까. 그래서 내가 이 사람 얘기 듣고, 그때서부터 이분 얘기는 방송 보면 뭐냐면, 현미밥 먹으면 된다는 거야. 그리고 그 환자들 아침, 저녁에, 아침, 점심, 저녁에 앉아가지고 현미밥 먹고, 혈압 재고, 혈압약 떨어지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환자들이 불안해 하는 거지. 아, 이거 현미밥, 나 평상시에도 다 먹었는데요. 근데 이걸 먹고 혈압이 혈압약을 끊으라고 그러니까 막 환자들이 불안해하는 거지. 어, 그게 그래, 나는 이분, 아, 내가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아, 진짜 내가 왜또 갑자기 또 이런 얘기를 하게 됐지? 아, 이거 좀 그런데 방송 또 없애버려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laughs> 그러니까 아무튼 뭐. 나는 이분은 뭔가 알고 있을 거다라고 나는 생각한다는 거지 왜 내가 경험을 해보고 내가 확신이 드니까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이렇게 동영상을 보면 의사들이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얘기하지만 자 고혈압약은 평생 먹어야 되나요? 평생 먹어야 돼. 무조건 먹어야 돼. 고혈압은 내 몸뚱아리를 통째로 바꾸기 전에는 무조건 먹어야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봐. 내가 다음 주서부터 혈압 낮추는 두 가지 방법. 이거 백날 들어가 봐야 다, 다 쓸데없는 얘기고, 내가 보기엔 어? 그냥 그냥 뭐 방송 뭐 클릭률 밖에 없어. 그래서 내가 다음 주에 혈압약 끊었다. 그리고서... 내가 지금 혈압약 끊은지 지금 20일 됐는데 나 벌써 죽어도 죽었어 이 정도면 나 4일을 못넘긴다니까자 그런데 내가 이제 다음 주서부터 혈압약 끊었다 그러고 디데이 1일 뭐 프로젝트 2일 2일 뭐 3일 5일 지났다 10일 지났다 다음 주서부터 다시 시작할 거거든 그때 한번 봐봐 내가 혈압기 옆, 옆에다 놓고 앉아가지고 부위로그로 찍는다니까? 그래서 혈압약을 장기 복용한 사람은, 이거 말이 안 되는 일이다라는 걸 아마 눈으로 아마 보게 될 거야. 도저히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의사들도. 나같이 뭘 터득하지 않은 사람들은, 뭐, 아까 저기 터득한 사람들 나는 일부 있다라고 생각, 나는 생각한다고 그랬지 않냐? 나도 터득하는데 의사들이 터득 못하겠냐고. 일부는 터득하는 사람이 난 분명히 있다. 근데 그걸 말을 안 하는 거지. 개인 돈벌이 이용을 하는 거니까. 그거 나쁜 거 아니야. 뭐내 사업에다가 이용하는데. 걔네들만 그러나? 어? 뭐 제약회사들 전부 다 그런 거 갖고 돈 버는 거잖아. 그래서 내가 그분들 보고 뭐 나쁘다는 건 아닌데. 아무튼 다음 주서부터 기대해봐. 이렇게 되나 안 되나? 눈으로 확인하게 될 거야. 참고적으로 고혈압 약 끊었다라고 동영상 올리는 이건 유튜브든 네이버든 아무리 찾아봐도 단한 군데도 없다라는 것만 알아도. 근데 다음 주서부터 내가 끊었다라고 방송이 나갈 거야. 이건 엄청난 프로젝트야. 나도 돈벌이할란다 남들처럼. 그 대신 정말 돈이 없어서 살고 싶은데 돈이 없어가지고 제발 살려달라 그러는 사람들한테는 내가 돈안 드리고 내가 공짜로 가르쳐준다 여태까지 해, 여태까지 해 오, 그렇게 해오듯이 그렇지만 돈 있는 사람한테는 나는 이거는 생명하고 관계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저 사람이 100억 있다 그러면은 나나 나 얘기할 거야 당신 10억 나한테 줘 그럼 가르쳐줄게 예를 들어서, 왜? 생명하고 바꾸는 일인데, 그래서 이 프로젝트가 다음 주서부터 시작될 거라고. 두고 봐. 오케이. 여기를 돌파를 해야 돼, 여기를. 2216 나오죠. 그래서 여기를 돌파를 시도를 하고 주가가 이제 이렇게 빠지면 여기를 돌파를 해야 추가 반등권이 강하게 올수 있다. 자, 종합주가가 지금 거의 고점에서 지금 때려 맞고 금요일날 주가가 밀렸단 말이에요. 금요일날. 자, 그러면 8월 달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여기 보시면 이번 이제 이 6월 11일 날 이후로 주가가 빠졌잖아요. 마지노선 1957.5를 지지를 하면 무조건 홀딩해라. 자, 그리고 이제 다음 분석을 보여드릴 텐데요. 아, 요게 아니구요. <laughs> 일조 프로젝트에 글을 썼네요. 요 날입니다. 자, 6월 코스피가 고점에 놓여있을 때다. 7월달이 가장 중요한 경고 구간이다. 크게 하락을 하든 급등을 하든 중대한 일이 벌어질 때다가 요 때다. 자, 6월 29일날 전일 급락장을 회복을 하고 양봉으로 마감하는 날 유튜브 방송을 제가 매일 방송을 하니까 이미 하락 추세는 꺾였다. 하락 추세가 꺾이고 주가는 상방을 가르키고 있다. 방송에서 누차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마지막 불꽃이 터지는 날이 올 수도 있다. 자, 요 시험 한번 보시고요. 종합주가가 연일 신고가 갱신을 하고서 이제 주가가 빠지기 시작을 할 때에 제가 장중에서 방송을 여러분들한테 누차했었던 이야기입니다. 종합주가 대세상승장은 불안의 벽을 타고 올라간다. 불안의 벽을 타고 올라간다. 언제 급락할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종합주가 대세상승장은 항상 불안한, 우리가 이 위로 올라갈 때, 불안불안하면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종합주가 대세상승장은 불안의 벽을 타고 떨어질 듯 하면서 또 올라가고, 떨어질 듯 하면서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종합주가가 이제 이번에 코로나 사태 이전 주가까지 지금 회복을 했어요. 그래서 금요일에 주가가 이렇게 한번 강하게 흔들린 겁니다. 이제 다음 주에 미국장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장도 떨어질 듯 하면서 올라가고 떨어질 듯 하면서 올라가고. 자,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자, 미국 종합주가 다우지스 나스닥, S&P는 지금 상방을 지금 가려고 하는데 발목을 뭐가, 자, 뭐가 잡고 있는 줄 아십니까? 유가가 지금 발목을 잡고 있어요. 유가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종합 주가가 앞으로 더 올라갈 거다, 못 올라갈 거다. 나스닥이 S&P가 올라갈 거다, 못 올라갈 거다를 뭐를 지금서부터 체크를 하셔야 되냐? 그래도 오일 국제 유가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번 주에 S&P하고 나스닥이 강하게 한 번씩 가방 압력을 받았던 이유가 바로 국제 유가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국제유과라는 건 뭡니까? 자, 2020년도 8월 2일 일요일입니다. 아, 연일 이렇게 좀 비가 계속 와가지고요. 오늘도 뭐 날씨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아, 여러분들, 아, 7월 달에 제가 10년 만에, 10년 만에 유사투자자문업을 그만뒀습니다. 여기 폐업 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후원금 제도로 변경한다. 주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제가 아는 경기의 흐름을 눈으로 보여주는 좌표라고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S&P라든가 아니면은 나스닥이라든가 이런 거 미국에서 지금 강하게 유동성 자금으로 주가를 떨어지기만 하면 방어를 하고 주가 부양을 시키는 정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떨어지면 주가가 올라가고 떨어지면 주가가 올라가고 왜 여기서 더 이상 떨어지면 또 연준이 또 똥줄이 타거든요. 물론 뭐 트럼프도 똥줄이 타지만. 그래서 육가관리를 월가 애들이 지금 육가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런 걸 포지션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떠받치는 것도 한계가 있지 월가, 월가 애들, 연준 애들도 떠받치는 것도 한도가 있잖아요. 지금 종합주가는 미국 시장도 이미 나스닥은 신고가 경신을 했고요. 너무 고점이잖아. 너무 과열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8월 달 바로 이제 다음 주에 주가의 흐름을 굉장히 잘 보셔야 된다. 그래서 종합주가가 올라갈 거다 내려갈 거다는요. 월가 애들의 포지션을 정확히 분석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카페에서 이미 여러분들한테도 누차째 방송을 들었던 분들은 알고 계시지만, 자, 종합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 제2의 IMF 코로나 사태가 터지기 이전입니다. 자, 미국 종합 주가 3대 종합 주가가 연일 신고가 갱신을 할 때에 제가 자그마치 이때 약속 드렸다고 말씀드렸죠. 때가 되면 앞으로는 앞으로 4, 5년 후나 대공황이 오면 오거나 아니면 불황이 오거나 IMF가 올 때지. 2016년도에는 절대 대공항이 올 때가 아니다. 그때는 뭐 대공항 얘기도 없었습니다. 자 바로 요 때, 요때 여기 날짜 나오죠 프로젝트 시행일. 그래서 저희 카페 회원님들한테 제가 대박 주식 시리즈를 240탄을 추천을 하고 저도 같이 수익을 내면서 자그마치 730일 동안에 제가 수익 근거 자료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올해 5월 달까지 제가 해외 선물 수익률 자그마치 4년 동안의 수익률 주식 플러스 해외 선물 이 4년 동안의 수익률 근거 자료를 제가 만들었던 이유가 바로 무엇인가 앞으로 대공황이 오고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길바닥에 나앉는 이런 시대가 분명히 올 것인데 자 그때에 준비된 사람들한테는 이 엄청난 대불황이 대호황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부의 이동 자, 요새 뭐 포스트 유튜브를 보니까, 뭐 유명한 증권 방송 채널에서 전면에다가 이렇게 걸어놨더라고요. "뭐라고 걸어놨나? 부위 대이동" 해가지고 그 책을 쓴 사람이 있는데, 책을 썼으니까 제목을 그렇게 썼겠죠. 누가 썼는지는 모릅니다. 저희 카페에서는요, 이미... 여기에서 제가 부의 이동이라고 그랬나 아무튼 아, 아, 아 여기 있네요 부의 이동 해가지고 2017년도 2017, 2017년도입니다 6월 29일날 1부 2부 해가지고 제가 동영상으로 다 녹음을 해드렸어요 이 때의 방송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방송을 보시면. 제 얘기대로 주가가 계속, 제 예측대로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라걸 느끼게 될 겁니다. 제 방송을 봤는지 못 봤는지는 모르겠는데, 요새 뭐 유튜브 채널에서 아예 그 공식적으로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아주 유명한 증권방송 채널입니다. 방송을 한번 클릭해 볼게요. 아예 내놓고 누가 책을 발간을 해서 어, 계속 광고를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간접 광고죠. 여기 여기 보시면 어, 저는 부위 이동이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부위 대 이동이라고 했네 대자를 적었네요. <laughs> 대자를 적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매일 저렇게 책 간접광고를 하는데 저는 이미 동영상으로 앞으로 부의 대이동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 이거는 제가 이미 2017년도에 부의 이동해가지고 일부 이부 해가지고 제가 동영상으로 이미 다 녹음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대로 다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을 세상은 알아주질 않아요. 지금도 뭐, 이번에 열심히 유튜브 활동을 해서 이제 겨우 800명 찾는데, 뭐 클릭률이 뭐 100개, 200개, 300개밖에 안 됩니다. 여기 보시면 부의 이동 1부, 2부 해서 동영상으로 제가 다 녹음을 해놨습니다. 2017년도입니다. 아직까지는 상승장이다. 그리고 때가 되면, 때가 되면 제2imf 국민들이 모두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 때가 분명히 오게 될 텐데 그때 되면 내가 너희들한테 지금은 대박 주식 시리즈 240탄을 매수해라 앞으로 4년 5년 때까지는 절대 대공황은 안 오고 제2의, 제2의 imf도 안 온다 그러니 내 이야기를 듣고 무조건 대박 주식 시리즈를 매수해라 그리고서 때가 되면 종합 주가 최고점일 때 아까 저렇게, 저 유명한 사람들이잖아요. 아까 저이 3프로, 이3 TV도 굉장히 유명한 증권방송입니다 예, 원래 전문적으로 증권방송 어, 그 애널리스트 다 하시던 분들이에요. 다 유명하신 분들인데, 지금 아주 굉장히 핫한 프로입니다. 이 3프로가. 자, 이제, 이렇게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 종합주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전혀 예측을 못하는 사람들 뭐이 사람 말고도 뭐 아주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 많, 많죠 제가 오늘은 뭐 이렇게 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 대공황이 오는 제2의 imf 국가부도사태가 터지는 날이 오려고 그러면 아직도 4 5년이 더 남았다 그러니 무조건 너희들은 그런 유튜브 방송물을 만들어 놓고 자기 유튜버가 뜨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이용을 하는 놈들, 파렴치한 놈들이죠. 그리고 정치 쪽에서 밥벌이를, 그 언저리에서 밥벌이를 하는 사람들이 전략적으로 여당이든 야당이든 그걸 전략적으로 공략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그마치 10년 넘게. 그런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면 판단을 올바로 못 하잖아요. 개중에는 대학 교수도 있다니까.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런 사람들이 어영 교수다. 그렇잖아요. 그죠? 지식을 갖고 올바른 데다가 써야지 정말로 몰라 가지고 대공황이 온다라고 5년, 6년, 10년씩 이야기를 했다면 아, 이거 제가 세상을 잘못 봤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줄도 알아야지. 교수라는 사람들이 말이야. 명함을 달고 그러고 다니면서 그 사람 이야기를 듣고 앉아가지고 투자를 못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 이야기를 듣고 하락장에다가 배팅을 해가지고 전재산 말아먹는 사람들의 그 원망을 귀를 닫고 살는 그건 교수가 아니죠 지식인으로서 어떻게 그렇게 해? 물론 교수들은요, 저처럼 이렇게 전업 투자자가 아니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맞출 수는 없어요. 나름대로 지표를 갖고 앞으로 이런 이런 시장에 올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해주는 건 항상 코멘트를 거기다가 분명히 명시를 해야 됩니다. 실물 투자를 하시는 분은 제 이야기를 듣고 이게 지금 당장 하락장이 온다. 당장 대세 상승장이 온다. 라고 판단을 해서 투자를 하시는 건 위험하다. 라고 분명히 거기에다가 토를 다셔야 돼요. 특히 선물옵션 투자하는 사람들. 근데 어떻게 그렇게 교수라는 사람들이 아니면 유명한 애널리스트들은, 아니 뭐 애널리스트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게 밥벌이를 하는 사람이니까. 그렇지만 교수들은 그러면 안 되잖아. 그리고 애널리스도 들 들려요. 이 방송, 저 방송 막 스카우트 해가지고 이렇게 초대돼가지고 이렇게 다닐 때 우주루주루 하지 말고, 나름대로, 내말 한마디에, 이말 한마디가 주 많은 사람들의 피눈물을 뽑아먹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런 도덕적인 의무를 갖고 방송을 하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개인의 재산권이 달려있는 그런 문제인데. 그래서 제가 저희 카페에서 앞으로 5년, 6년 후, 아직은 절대 아니다. 이런 사람들, 이런 사기꾼들, 아니면 이런 무식한 사람들, 아니면 전략적으로,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너희들이 주식 투자를 못하면 엄청난 기회비용을 잃는 것이다. 내가 때가 되면 종합주가 최고점에서 정확히 대한민국의 증권 방송에서도 전혀 하락장을 대금락장을 예측을 못할 때 내가 너희들한테 최고점에서 금락장이 올 것이다 라고 내가 약속을 하면 내가 너희들한테 가르쳐주는 날이 올 것이다 그러니 나를 믿고 무조건 홀딩해라 라고 시향 분석을 내리면서 4년 동안에 그 약속을 지킨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이 날. <laughs> 나우지스, 나스닥, S&P가 연일 신고가 갱신을 하고 있을 때에 월가 애들이 하락장에 연일 신고가 갱신을 하면서 주식 현물을 전부 다 상당수 많은 물량을 팔아먹고 하락장에다가 어마어마하게 포지션을 구축한 날이 바로 요 날입니다. 요날 급락했고요. 여기 중간에 위 아래 꼬리 단 날이 있습니다. 요 날도 급락했고 요 날이 위아래 꼬리 달고 끝났어요. 자, 그리고 요날 끝났고, 이 날도 급락, 요 날도 급락입니다. 자, 21선을 올라갔다가 깬 날도, 이 날도 깼고, 여기도 깼고,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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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깼고, 여기도 깼고, 여기도 깼고, 여기도 깼고, 이 날도 깼어요. 근데 제가 왜 유난히 요 날, 대폭락이올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는가. 이 날이 바로 2월 26일 날입니다. 제가, 매일, 나스닥, S&P, 국제유가, 에 전문적으로 배팅하는 사람이니까, 4년 동안 이 약속을 지키려고, <laughs> 계속 째려보고 있다가, 이날 어마어마하게 포지션이, 평상시 포지션에 어마어마한 물량의 하락장에다가 폐생, 배팅하는, 월가이들이 배팅하는 겁니다. 그 포지션을 보고 제가, 야, 이거 이상하다. 지난 10년 동안의 자료를 봤을 때에 이거 어마어마한 포지션의 변화가 왔다. 그러고서 아침에 새벽 장에 급하게 제가 7시 반에 글을 쓴 겁니다.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글 쓴다. 어제 야간장에서 대단히 이상한 징조가 터졌다. 대단히라고 그러잖아요. 다우지스의 흐름이 이상하다. 오늘서부터 종합주가 대폭락이 올 것이다. 라고 글쓴 날이 바로 요 날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laughs> 주가가 이렇게 빠질 때까지 예약이 없었어요. 뭐 유명한 애널리스트가 대한민국에서 제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뭐 유명한 뭐 증권방송의 애널리스트가 요 날도 말안 하고 요 날도 말안 하고 제가 알기에는 요 날인 요날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날 이렇게 급락을 하고 나니까 뭐라고 이야기했는가요? 뭐 증권방송에서 아주 대한민국에서 뭐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다라고 저는 여러분들한테 과, 과감하게 얘기드립니다. 자 트럼프하고 샌더슨하고 경선이 됐는데 트럼프가 밀리고 샌더슨이 우세하다. 그렇게 해서 종합 주가가 미국 시장이 폭락이 온 것이다라고 시황 분석을 내렸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코로나 얘기 없었어요. 그래서 주가가 빠진 겁니다. 물론 그 사람 이야기 제가 전적으로 저거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자, 주식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요. 급락을 하면 급락한 이유를 찾아서 그거에 대한 명분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자, 금융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자본, 우리가 자본주의 세상에 지금 살고 있고 자본주의의 표상이 증권 시장이잖아요. 당연하게 그 애널리스트 얘기대로 좌파가, 샌더스는 좌파잖아요. 좌파가 직권을 하면 종합주가가 급락할 것이다라는 것을 시장의 악재로 받아들여서 주가가 빠졌다. 뭐 전혀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주가가 더 빠졌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빠졌다는 겁니다. 그 방송을 듣고 제가 참, 아, 참. 이게 금융시장이 뉴스라는 게 이런 거에 여러분들이 흔들리면 안 된다. 월가 애들은요, 그걸 전략적으로 이용을 한다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날,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이렇게 급락장이올걸 예측을 못했는데 저는 예측을 했잖아요. 그리고서 앉아서 월가 애들이 이런 샌더슨 뭐뭐 뭐 이런 거 뉴스 갖고 주가를 막 흔들어 재고, 자 급락장에 하락장에다가 배팅을 했으니 돈 돈을 적게 들이고 적게 배팅을 하고 앉아가지고 떼 돈을 벌려고 하는 월가 애들의 포지션을 여러분들이 읽는다면. 그걸 전략적으로 이용을 하신다라고 생각을 여러분들 한 번쯤은 해보셔야 될거 아닙니까 이 시장이 정상적인 시장이라고 생각하세요 이 금융시장이 정상적으로 여러분들을 움직인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금융시장은요 사기꾼 시장이에요 야바이 시장입니다 여러분들을 속여야 돈을 벌어먹는 거예요 우리나라 증권 증권가들 증권시장, 증권사,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유명한 증권방송 채널들, 애널리스트들 분류해가지고 여러분들 피눈물 뽑아먹는다는 생각 안 하세요? 그런 생각 한 번쯤은 해보셔야 될거 아닙니까? 자, 김희진이 같은 애를 갖다가 증권방송에서 띄워주고, 거기에서 개피보게 만들고 국민들 피눈물을 뽑아먹게끔 자리를 제공한 데가 누구예요? 증권사잖아요, 증권사. 아, 증권사가 아니라 증권방송. 그런 사기꾼을 전략적으로 만들어 놓고 앉아가지고, 뭐, 제가 알기에는 1년, 2년 동안, 그리고 뭐 증권방송이 아니어도, 그런 친구가 이제 유명하니까 이 방송, 저 방송, 정규 방송에서 막 스카우트 해가지고 바람 띄워놓고 앉아가지고 그러면 걔가 그거 혼자 해쳐 먹었겠습니까? 이 시장이요. 야바 위 시장이에요. 한 번쯤은 누군가 뒤에서 조종을 하는 그 뒷배경이 증권사가 될 수도 있고 증권방송이 될 수도 있고 세상을 움직이는 놈들이 만든다라고 생각을 여러분들은 한두 번은 해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세상을 똑바로 봐라. 이 시장은 야바 이 시장입니다. 그러면 간단해요. 종합 쪽과가 올라갈지 내려갈지. 작전 세력들. 그러면 세계 금융시장을 주물럭 주물럭 거리는 작전 세력들은 누구인가? 당연하게 월가 아닙니까? 그리고 두 번째, 유럽계 자금. 유태인 자금이죠. 걔네들의 흐름이 이 파생 상품에서 다 녹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폭락장을 주고 샌더슨 갖고 앉아가지고 흔들어 제끼고 그런 뉴스를 보고 앉아가지고 증권 방송을 하는 애널리스트가 그런 자료로 갖고 얘기해서 똑같이 그렇게 자료를 제공을 하고 시장을 그렇게 볼 거면 아 이건 좀 문제가 있다. 그분 얘기가 틀리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제가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증권방송에 오늘 주식이 급등을 하고 급락을 했을 때 너무 거기에 현혹이 돼서 시장의 흐름을 잘못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여러분들은 한 번쯤은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뉴스가 공포가 돼서 미리 손절을 치고 전재산 날려먹고 굴렸어도 좋은 종목을 샀으면 홀딩했으면 지금 종합주가가 2200포인트가 넘어갔는데 어제 제 친구가 왔어요. 종합주가가 1400포인트까지 찍었는데 이번에 손실이 마이너스 40몇 프로까지 났는데, 전 종목이. 지금 이제 30몇 프로입니다. 이제 10%도 못 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 야, 종합주가는 2200포인트 넘었는데, 40몇 프로까지 손실 나다가, 그러면 이게 원점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아니면 수익이 나든가. 그런데 개별 종목은 앉아가지고, 이제 겨우 한9% 올랐나?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다, 이놈아. 종합주가가 오르는 거는요, 코스피 상위, 상위 종목이 올라가는 거예요. 개별 종목이 오르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자, 코스닥이, 코스닥 종목이, 코스, 코스닥이 지금 종합주가가 어마, 어마어마하게 올랐는데, 개별 종목, 코스닥 종목 많이 못 올라요. 왜못 오르는지 아십니까? 철저하게 소외되는 거예요. 그러면 코스닥의 비중을 많이 하, 찾아, 차지하는 종목이 올라간 거죠. 그건 뭡니까? 셀트리온을 비롯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전에 코스닥이 튀면 셀트리온이 제일 먼저 올라요. 그러면 그쪽 바운더리를 종목을 잡아야지. 그래서 코스닥 종목이 개별 종목이 지금 못 올라오는 종목은 종합주가가 2200포인트까지도 올라왔는데 겨우 10%도 못 올라왔어요. 회복을 못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코스닥이 종합주가가 올라갈 땐 코스닥의 상위 종목이 뭐냐. 그거를 잡으셔야 되는 거죠. 코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이렇게 많이 올라도 개별 종목이 못 오르는 이유는 지지부진한 이유는 뭐냐면 코스피 200, 코덱스 200이잖아요. 그 상위 종목이 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종합주가가 그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삼성전자는 뭐대장주니까 말할 것도 없고. 해서 개별 종목이 올라오는 시기는 따로 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 카페에서는 대 급락이 오든가 대세 상승장이 오든가 이미 대세 상승장의 신호탄은 이미 터졌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터졌으면은요 무조건 지금서부터는 올라가야 됩니다. 이건 무조건이에요. 이제 내일 주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8월달이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건 전략적으로 파, 판단을 하셔야 돼요. 자, 다우지스, 나스닥, S&P의 흐름을 잘 보시려고 그러면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면 국제유가를 보십시오. 국제유가가 지금 나스닥하고 S&P의 발목을 이번 주, 지난주 내내, 지지난주, 지난주 내내 발목을 잡았기 때문에 주가가 계속 S&P가 흔들린 겁니다. 나스닥도 마찬가지고요. 그 정도만 제가 팁을 드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삼성전자 이야기를 제가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제도 이야기했듯이 삼성전자는 제가 이렇게 종합주가가 이렇게 급락을 했을 때 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삼성전자 먹어봐야 십몇 프로밖에 못 먹는다. 이렇게 대세 상승장이, 대세 하락장이 끝나게 되면 무조건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 중에 잠재자산이 좋은 종목을 밸류에이션 폭이 너무 크게 급락하는 것. 그런 종목을 매수를 해 여러분들이 대박이 터진다. 그래야 100%, 200%, 300%를 먹는다. 라고 저희 카페에서 누차 입이 닳도록 말씀드렸고요. 제 유튜브 채널에서 뭐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까? 자, 2020년도 대박 주식 시리즈 230탄입니다. 자, 국가부도에나 제2 IMF 경제대공황이 오면 적극적으로 매수해라. 자, 4월 13일서부터 제가 적극적으로 230탄 이 종목을 추천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끝까지 홀딩해라. 자그마치 230탄인데 이 자료가 여기 몽땅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요. 시리즈로 230개 종목이 있습니다, 여기. 전부 다. 자, 28, 29, 30 이렇게 쭉 나오죠. 46 이렇게. 자, 이 종목을 제가 추천드리면서 종합주가 2200포인트 치고 뚫고 올라가서 특정 구간만 깨지 않으면 무조건 대세상승장으로 이어갈 수가 있다. 그리고 만에 하나. 강한 하락장에 조종장이 온다면 겁내하지 마라. 무조건 먹고 빠지고 먹고 빠지고 하다가 종합주가가 엄청나게 급락이 오면, 그래서 그게 대공황으로 이어지고 지난번처럼 엄청난 후폭풍이 터진다면 걱정할 필요 없다. 이 종목만 매수하고 있으면, 이 230개 종목 중에 어느 한 종목이라도 매수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대폭락장이 오든가 대공황이 오든가 여러분들은 오히려 대박이 터지지 절대 불안해할 필요 없다. 손절칠 필요도 없다. 그렇지만 지금은 대공황이 절대 안 온다. 오히려 대세상승장으로 바뀔 수가 있다. 라고 매일 시황분석을 여러분들한테 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종목을 매수해라. 라고 제가 계속 방송을 해드렸는데요. <laughs> 저희 카페에서 수백 프로, 470%까지 수익을 낸 사람이 있습니다. 최근 3개월 동안에, 지금도 뭐, 130%, 40% 홀딩하고 있는 사람들 굉장히 많고요. 자, 이제 마무리를 제가 할 텐데, 오늘의 포스트가 삼성전자 목표가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삼성전자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어, 제가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합주가가 1,400 포인트까지 이렇게 찍었을 때, 찍었을 때 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제 방송 230단에 매일 방송을 한 겁니다. 이거 먹어봐야 이때 바닥에 매수한 사람들은 없잖아요. 대부분 여기서 매수했거든요. 대부분 여기 구간에서 동학 개미들이 집중적으로 매수한 구간이 여기입니다. 이때 제가 뭐라고 얘기했는가? 여러분들, 방송에 속지 마라. 동학개미운동이라는 그 프레임을 씌워서 전략적으로 개미들한테 피눈물을 뽑아먹는 사람들이 있다. 자, 동학개미운동에 참여하신 분들 차라리 그 종목으로 다른 종목을 매수하시면 여기에서 자, 5만원에서 이렇게 올라봐야 이거 몇 프로입니까? 이때 바닥에서 완전하게 매수한 사람들 개미들 몇명 있을까요?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됩니다 동학 개미 운동 얘기가 나올 때가 이때예요 자, 이때에 5만원에 샀다라고 쳐도 이제 겨우 몇 프로 먹었습니까 다른 것200% 300% 오를 때 동학개미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 여기에서 돈 벌고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230탄에서 입이 닳도록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은 여기에 속으시면 안 된다. 자, 이제 삼성전자가 동학개미운동 얘기가 이제 슬금슬금슬금 이제 어, 멀어지고 종합주가가 고점을 찍으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삼성전자의 목표가를 468,000원을 제공을 하는 모 유튜버. 그리고 그 리포터를 본 곳을 보고 제가, 야, 이, 이, 사람, 뭐야.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삼성전자 목표가 50만원. 이러면, 아, 너 그냥 너 꿈이지. 너 희망사항이지. 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그 방송을 안 봤을 거예요. 근데 468,000원. 이래가지고 쳐놓은다니까 딱 얘기하길래, 어, 이거 뭐지? 이러고서 저서그 리포터를, 그러니까 리포터는 아니고, 그 포스트를 읽었고, 그리고 유튜브 방송을 제가 보고 있는 도중에 막 클릭률이 막 어마어마하게 막 터지는 겁니다. 그 유튜버 하면서 자기가 유명세를 타려고 그러면 이렇게 사기도 쳐야 돼요. 저도 이렇게 치고 싶은데, 이렇게 못 치는 이유가. <목소리> 참나. 자, 종합주가가 이렇게 최고점을 찍을 때, 지금 이제 어제, 이번 주, 토요일 날 이슈가 뭡니까? 삼성전자 이번에 6만원까지 이제 돌파를 했으니까, 자, 돌파를 했으니까 이제 삼성전자가 다시 6만원을 돌파시도를 하는 모습으로 나오려면,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대로, 대세상승장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대통령이 어떻게 지금 대한민국을 이끌고 나가는가, 이것도 여러분들 전략적으로 아셔야 될거 아닙니까? 지난번에 뉴딜 정책 또한번 발표했잖아요. 제가 알기에 문재인 대통령은 주식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라는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자, 문재인 대통령 운도 좋아요. 자영업자들 개 폭락당하고 전재산 말아먹고 길바닥에 나앉는 사람들이 지천에 깔려있는 도중에 이제 정권이 이제 3년차가 넘어갔죠. 아직까지는 문재인 대통령이 하늘의 운을 받고 있습니다. 왜? 자, 우리가, 저, 뭐야, 그, 평균 임금 이제 노동력 이거 때문에 굉장히 말 많았죠. 그래서 2년 반이 넘도록 뭐 자영업자들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예전에는 그래도 직원을 두고 앉아가지고 운영을 했었는데 편의점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직원까지 전부 다 정리하고, 알바까지 정리하고, 이제 주인이 달라붙어가지고 하루에서 반나절은 때우는 이런 편의점이 지천에 깔려있다. 그래서 이제 젊은, 우리 젊은이들이 어디 일자리가 없어서 만만한 게 이제, 만만한 게 콩떡이라고. 뭐 예를 들어서 편의점에 알바를 한다든가. 아니면, PC방에 알바를 한다든가, 알바를 해서 연명을 해야 되는데, 일자리 없어진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국민들의 원망이 하늘을 찌르고, 그러는데, 아, 당신이 정책을 잘못해서, 우리 이렇게 힘들잖아. 아, 이것도 이렇게 또 정치 이야기로 나가면 안 되는데. 아무튼 뭐 지난 2년 반 동안에 그렇게 세상이 흘러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운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코로나가 빵하고 터져가지고 그게 이제 정책이 이건 뭐내 잘못이 아니야. 지금은 이제 그렇게 가는 거죠. 내 잘못이 아니고 코로나가 터져서 경제가 더 어려워졌어. 라는 이 엄청난 핑곗거리가 생긴 건 맞죠? 아 이거 아 정치 이야기 이거 이렇게 이거 이걸 엮어서 하면 안 되는데 아이더 이상 이야기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꼭 정치하고 경제는요 같이 흘러가기 때문에 말을 안할 수는 없고 말을 하자니 후환이 무섭고 어, 아무튼 어떻게 됐든 여러분들이 금융 투자를 하는 사람 입장에선 대한민국을 이끄는 정책 브레인들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꿰뚫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이야기 안할 수도 없고 하자니, 아참 이건 좀 그렇고 아무튼 자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할 말이 없으니까 말을 못 하겠어요 제가. 그래도 뭐애둘러 가지고 표현을 하면 이번에 이제 뉴딜 정책이 발표가 되고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국가 재정이 어마어마하게 또 눈덩이처럼 또 불어났죠. 국민 세금으로, 자, 뭐 청와대에서 이런 얘기 나오지 않았겠어요? 어, 대통령님, 이 기회에, 한 번, 모면을 한번 하시죠. 뭐, 0만 원도 막 주고, 정권도 다시 잡고, 그리고서 뭐, 뉴딜 정책 한번 피시죠. 이렇게 이야기 안 하겠어요. 자, 종합 주가가 급락을 하게 되면 부동산 때문에 지금 힘들어 죽었는데 이번에 부동산 뭐 30대 40대가 문재인 대통령한테 뭐 등을 돌렸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데 또 원래 또 좌파하고 우파하고는 정책 이념이 틀립니다. 뭐 그런 부분까지는 제가 뭐 디테일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고 아무튼 금융 투자를 하는 사람 입장에선 이 좌파가 움직이는 정책이 주가에 어떤 영향을 움직이는가 그다음에 우파가 움직이고 있는 정책 이념이 주가에 어떻게 녹아드는가 자 이런 걸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알아야 종합 주가가 어떻게 갈 것이다 하락할 것이다 올라갈 것이다 이런 큰 흐름의 맥을 잡는 거지. 지금도 제가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자, 코로나 때문에 경기는 땅바닥을 치고 있는데, 그러면 청와대에서 정책 보좌실제 어, 정책 보좌관들은 뭘할 것인가? 앞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다시피 문재인 대통령은 주식 투자를 단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주식 투자를 단한 번도 할줄몰랐다는건 뭐냐면. 닦아놓고 얘기하면 경제에 대해서는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라는 거 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니, 대한민국 경제를 모르는 사람이 아, 이것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아, 그런 사람이 대통령... 아, 이거... 아, 참, 골치 아프네. 아무튼, 어떻게 됐든 그러면 우리가 대통령을 찍었을 때뭐 때문에 찍어요? 나잘 먹고 잘살게나잘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대통령 뽑는 거잖아. 근데 그런 사람이 주식 투자를 한 번도 안 했으면 주식 시장에 대해서, 금융 시장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는 이야기잖아. 아, 물론 모를 수 있어요. 뭐, 훌륭한 사람들 잘 써서, 아, 어떻게 대통령이 앉아가지고 경제까지 다알 수는 없잖아. 그 사람은 뭐 법조인이니까. 그리고 뭐, 어, 민변, 아, 이것 또아 이거 이게 자꾸 얘기가 이상하게 가는데 그냥 뭐더 이상 얘기 안 하고요. 제가 그냥 금융시장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 대통령이 뭐 어떻게 뭐뭐열 가지 재주는가질수 없잖아요. 대통령의 역할이라는 건 내가 그쪽의 전문 분야는 아니어도 그쪽의 전문가들을 초대를 하고 정책 보좌를 옆에다가 만들어 놓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래서 경제가 힘들어질 것 같다 그러면 경제정책을 이쪽으로 피고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흘러가서 국민들의 원성을 잡으면 그 국민들의 원성을 다른 데로 이렇게 눈을 돌려 놓는 회피할 수 있는 시선을 돌려 놓는 요런 또 모사의 술수에 강한 또 정책 보장안도 또한 병은 또 또 옆에다가 또 둬야 되는 거고 아무튼 뭐 1번, 2번, 4번, 5번, 6번 이렇게 다 정책적으로 다 예를 들어서 다 묶어서 이번에는 한번 어 경제가 이렇게 더군다나 코로나 때문에 어려우니 국민들이 주머니가 좀 따뜻해져야 저 원성이 좀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개미들도 동학 개미 운동에 워낙 많이 참여했는데 그러니 유들 정책을 발표를 하셔가지고 어차피 국민들 세금이니까 뭐 대통령 돈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 이번이 이번에 저 대통령님 좀 종합 주가를 한번 강하게 한번 주가를 부양을 해야 또 표도 나오고 또 개미들 또 주머니도 따뜻하게 이런 이런 정책을 좀 펴야 될것 같습니다라고 옆에서 누가 뭐 소스 주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냥 편안하게 쉽게 가장 이해하기 쉽게 그냥 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얘기 오고 가지 않았겠어요?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다 흐름을 읽으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미국 주가도 지금 계속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트럼프 이제 내일모레면 지금 선거인데, 근데 너무 주가가 올랐단 말이에요. 너무 과열됐어. 그래서 시장에서는 야 너희들 종합주가는 막 올라가는 건 내가 말 못하겠는데 국제유가는 새끼들아 니네들 흐름대로 가는 게 아니잖아. 이건 경제지표가 살아야지 국제유가가 올라가는 거잖아. 라고 지금 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까 제 말씀드리잖아요. S&P가 더 오르고, 나스닥이 더 오르고, 대한민국 종합주가가 더 오르려면, 더 오르든가 더모르지더 오르지 못하고 다시 급락이 오든가는 국제유가를 봐라. 그래서 트럼프가 이전에 작년, 재작년에 국제유가 갖고 그렇게 장난을 노는 겁니다. 장난을 친 거예요. 트럼프가. 지금은 국제유가 갖고 장난을 칠수 없는 상황이거든. 장난 친다고 쉽게 자기 말대로 움직이는 그런 시, 세상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안 건드리는 거예요. 지금은. 그냥 방어만 하는 거죠. 그렇게 세상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이 시장에서 먹고 살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 나도 한번 사기를 한번 제대로 한번 칠까. 사기를 치자니 도덕적으로 양심이 걸려가지고 치지는 못하고. 그래서 제가 43 삼성중자 46만 8천원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클릭률을 유도를 하고 이러는 사람을 보고 내가 이거를 한번 건드려야 되겠다. 아마 제가 이 방송 올려도 아마 방송물이 길어서 지금 한두 시간째 녹음하는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이 보지도 않을 것 같아요. 웬병 그러니까 발품을 안 파는 거죠. 이제, 이제 그렇게 그렇게 이제 터지려고 그러면 자기 유튜브가 터지려고 그러면 채널이 터지려고 그러면은 뭔가 이렇게 좀 그림도 멋 멋들어지게 막 만들어 놓고 자료도 막 준비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리고 뭐 밑에다가도 이렇게 막 글도 한글로도 막볼수 있게끔 막볼수 있게끔만 만들고 정성을 쏟아야 되는데 저는 그런 거에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녹음으로 즉흥 방송으로 자료를 남기는데, 방송물이 기니까 사람들이 귀찮고 짜증 내 가지고 안 봐요. 그래서 터지기는 틀렸고, 전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이미 포기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는 제가 분명히 거론을 해야 되겠다.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46만 8천원이라고 이렇게 찍었길래 50만원이라고 그러면 아, 저 사람 희망사항이구나. 아. 뭐, 뭐, 그러고서, 그냥 제가 그냥 그렇게 넘어갔을 텐데, 46만 8천 원이라고 그러길래, 어, 이 사람 봐라. 그리고서 저도 호기심이 생겨서 봤어요. 그래서,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대로, 디테일하게 잡으려고 그러면, 아, 그냥 47만 1,680원. 까지는 오를 수 있다. 뭐, 뭐, 이렇게 10원 단위까지 얘기하던가. 아니면 50만원이 넘어갈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거면 차라리 54만 1,440원을 10원 단위까지 목표가를 제공을 하던가. 뭐, 이렇게 뭐, 디테일하게 해야. 근데 뭐, 그 정도 실력은 안 되는 것 같고. 무슨 근거로 46만 8천원 이렇게 했는지는 제가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모든 자료를 다 삭제를 해버리고, 어, 댓글도 너무 많고 막 이러 보니까, 걱정이 된것 같아요. 너무 갑자기 막 터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전부 다다 다 삭제를 하고, 동영상도 삭제를 한것 같은데, 동학개미 운동,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지금 이제 유튜브 방송, 이번 주 최대 이슈가, 자, 삼성전자가 지난번에 6만원까지 넘었다가 이제 주가가 빠졌잖아요. 그래서 동학, 동학개미 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지금 고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더 홀딩을 할 거냐, 말 거냐. 그러는 찰나에 46만 8천 원 이르니까, 이 46만 8천 원이면, 이게 지금 현재 오늘 삼성전자 종가가 5, 5만 7,900원인데, 제가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삼성전자는, 이게 주식시장의 비밀이라는 게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대공황이 오면 삼성전자 제가 바닥 잡아드립니다. 정확히 저를 찾아오시고요. 제가 동영상에 230탄을 이비 달토록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면서 매, 매차! 아, 내 방송, 녹음을 할 때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삼성전자, 아까 제가, 아, 이거, 제가 그 자료가, 여, 여기 시리즈죠. 여기에 이제 녹음을 할때 제가 뭐라고 얘기했는가. 삼성전자가 메리트가 있으려고 그러면은요, 저게 3만원 이하로 떨어져야 됩니다. 3만원 이하. 그러면, 뭐, 집 팔고, 땅 팔고, 모든거 팔아서 한번 올인 해볼만 해요. 왜? 시총 1위니까. 그런데 동학개미운동에 속아가지고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뭐 이렇게 작은 돈 갖고 작은 돈 갖고 삼성전자 들어가가지고 돈벌 때가 아니다. 정신 차려라 라고 제가 입이 달도록이 230편에서 설명을 했잖아요. 돈 많은 사람들 10억 50억, 100억씩 배팅하는 사람들은 10%만 먹어도, 50억 투자해가지고 10% 먹고 30%만 먹어도 20억, 30억이 돈이 남으니까 배팅할 수 있지만, 개미들 도막개미 동학개미 운동이라고 하는 이 프레임 뉴스에 눈이 현혹이 돼가지고 삼성전자에 들어가는 사람들, 그렇게 프레임 짜가지고 움직이는 사람들의 먹잇감이 되지 마라. 절대. 이런 시장에는 소액 투자자들은 삼성전자에 투자하면 돈이 안 됩니다. 라고 제가 2 3 0탄째 매일 방송 녹음을 하면서 이비달토로 이야기했는데 이제 종합 주가가 고점을 찍고 삼성전자가 6만 원을 찍고 지금 이렇게 급락을 하다가 다시 이제 지점 고점을 돌파를 하느냐 마느냐, 6만 원을 돌파하느냐 마느냐. 이런 것 같고 지금 방송물을 찍으면서 동학개미 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클릭률을 유도를 하는 그렇게 해서 내 유튜버 갖고 밥벌이를 하고 유명세를 타려고 하는 사람들의 이상술이 너무 치졸스럽다. 삼성전자 46만 8천원. 그렇게 해서 클릭률이 6만이 넘어간 거로 제가 기억을 뭐, 뭐, 거의 반나절 만에, 6만이 넘어가는, 그거 다 누가 봤겠습니까? 동학개미운동에 참여했던 개미들이 그 방송을 봤을 거 아닙니까? 나도 한번 저렇게 한번 사기 한번 쳐봤으면 좋겠어. 나는 사기 친다 그러면은요, 사기 친다 그러면은 46만 8천 원, 뭐 저렇게 천원 단위까지 안 쳐요. 47만 1,680원. 50만원 넘어가면 541,440원, 이렇게 사기치지, 천원 단위까지는 사기 안 칩니다. <laughs> 그래서 천원 단위까지 이렇게 목표가를 너무 어마어마하게 제시했기 때문에, 아 제가, 야, 저 사람은 뭐지? 이랬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번에 삼성 이재용이가 구속됐잖아요. 자, 구속됐다가 삼성전자가 뭐몇 백만 원짜리가 앉아 가지고 지금 국민주로 탄생된 거 아닙니까? 제 방송을 오랫동안 보시고, 어, 저희 카페 회원님들은 다 압니다. 이번에 왜 삼성전자가 국민주가 됐는가? 그리고 왜 국민주가 되면서 삼성 이재용이가 국민주로 만들어 놓고, 앉아 가지고 몇 만, 아, 어 이몇만 원짜리 주식을 만들어 놓고. 영창에서 구속되다가 1년 반인가, 뭐, 제가 날짜는 잘 모릅니다. 그리고서 영창 들어가고 있다가 이제 영창에서 나왔죠. 거기에 국민주로 탄생이 됐었던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이런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뭐다 느낌이 아니까. 옛날에 그 개그맨이, 아, 느낌 아니까 그랬죠. 아, 저는 느낌 압니다. 알아서 이번에 이제 국민주로 이제 제, 탄생이 돼서 이제 동학개미운동의 프레임까지 이제 만들어지게 된 건데 자 그랬다가 이제 어느 날 갑자기 나는 경영권 자식한테 물려주지 않겠다 어 제가 그거 보고 삼성전자의 미래가 밝지 않다 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나중에 에, 아마 뭐 이재용이가 그때는 뭐그 시절에는 어쩔 수 없어서 전략적으로 내가 그런 얘기를 에,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할지도 모르고 아니 뭐뭐 뭐 대통령도 앉아가지고 옛날 옛날 대통령들입니다 지금 대통령이 아니라 옛날 대통령 중에 나는 더 이상 정치 안 한다 그랬다가 앉아가지고 어. 외국 갔다가 들어와가지고 대통령 한 사람도 있는데. 아니, 뭐 경제인이 앉아가지고 난, 나는 뭐내 자식한테는 경영권 물려주지 않겠다. 그때는 내가 나이가 어려서 자회적인 경험도 없고. 그러다가 보니까 뭐 내가 그렇게 실언을 했는데. 뭐 이렇게 또 뒤집는 날이 올지도 모르잖아요. 그거는 뭐 아무튼 뭐 다음 이야기고. 아무튼 대한민국에서 시총 1위는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아까제 뭐이 사람이 뭐 무슨 근거로 46만 8천 원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지만 뭐 이제 주식이라는 게 미래 가치를 두고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뭐 통일이 되고 그리고 이제 뭐 대한민국 국민이 1억 명이 다돼가고 뭐 그런 세상이 온다면. 뭐, 46만, 원, 46만 8천 원 가지 않겠습니까? 그때는. 근데 지금은 아니다. 그래서, 이주식 시장이 절대 변하지 않는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은 너무 무책임한 말이다. 사기를 치려고 그러면 좀 디테일하게 치든가. 47만 1,680원. 아니면 54만 1,440원. 이렇게 디테일하게 치든가 하지. 자신이 뭐, 50만원 이래가지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그러니까 조금 나를 좀 알리고 싶어서 46만 8천원 이렇게 얘기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방송을 했으면 책임을 지든가. 그래가지고 뭐, 그냥 유튜브가 너무, 내 유튜브 채널이 너무 폭, 막 폭발적으로 늘어나니까 바로, 어, 꼬리를 내려버리고 그냥 모든 거를 다 비공, 비공개하고 채널도 없애버릴 거면 애초 시작을 하지 말았어야지. 유튜브 방송하는 사람들, 사회적인 책임, 도덕적인 책무를 갖고 방송을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제가 그 방송물을 보고 워낙 많이 본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거 갖고 한번 역 이용을 해가지고 제 유튜버가 좀 폭발적으로 좀 늘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아 잔머리를 굴리면서 제가 녹음을 하고 있지만 제가 거기에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그런 것만은 아니고요. 워낙 많은 사람들이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한 번쯤은 어 한번 거론을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지금 뭐, 제가 살아온 이야기, 그 다음에 저희 카페에 뭐, 수익률, 뭐, 이런 거를 다 보여드리면서, 약2 시간 가까이 썰을 풀었는데요. 아무튼, 이제 가장 중요한 거,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조심하시고요. 종합주가가 지금 상방이 열렸다라는 건, 아, 그럼 상방이 지금 뚫렸지? 그러면 막혔냐, 이놈들아? 어, 그런 얘기는 누구는 못해. 아니, 종합주가가 1,400포인트였었을 때 저처럼 앉아가지고 2,000포인트 넘어간다, 이번에. 그리고 2,100포인트를 넘어가고 2,200포인트를 넘어가면 대세상승장의 신호탄이 터지는 구간이다. 라고 이렇게 이미 3개월 전에 얘기를 했었어야지. 이미 상방이 다 뚫려가지고 위에 막힌 게 하나도 없는데 그거 보고 앉아가지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그 애널리스트들이 나와가지고 일구동성으로 어? 종합주가 상방이 열렸다. 아, 이런 웬병. 이런 놈들, 아, 이거 놈들이라고 하면 안 되지. 아니, 나중에 내가 이거 무슨 욕을 먹으려고. 아니,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증권방송 애널리스트들 앉아가지고 테레비에 그렇게 불려다니는데 왜나 같은 놈은 세상이 알아주지도 않고, 이렇게, 땅 속에서 처박혀가지고, 이제, 겨우 800명인데, 이것도 3개월 동안 죽으라고 녹음해가지고, 지금 한 300명 늘렸는데, 참, 머리 돌아버리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이제 8월달이 시작이 되는데요. 종합주가가 그저 고점이기 때문에요. 조심하셔야 되는 건 맞습니다. <laughs> 뭐 유명한 그 교수님이 지금도 계속 어 하락장을 얘기를 하시는데 물론 뭐 전혀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닌데요. 어 지표를 나만의 지표를 계속 만들어 가지고 하시는 분인 분인데 그런 방송을 듣더라도 선물 옵션 시장에 투자하시는 분들. 그리고 하락장에다가 배팅하는 분들, 인버스. 그래서, 아, 이게, 그래서 제가 특히 교수라는 직함을 달고 다니죠. 애널리스트들은 내가 그럴 수 있다라고 봐요. 애널리스트 중에는 사명감을 갖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자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제가 뭐 거론하지 않겠지만 최소한 교수들은 자기 이름을 걸고 교수직을 하는 거잖아. 저도 제 이름을 걸고 방송을 하는 거거든요. 저는 여태까지 지난 수십 년 동안에 사업을 하면서 제 이름 걸고 사업을 했습니다. 제 이름을 걸고 사업을 한다는 건 뭐냐면 진정성을 갖고 사업을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이름을 걸고 사명 사업을 하고 방송을 하는 사람은요 도덕적인 책임을 갖고 방송을 하실 줄 알아야 돼요. 그러자고 자기 이름을 알리는 거잖아. 그랬을 땐 도덕적인 책임 의무가 항상 뒤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하고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 그걸 교수들은 알잖아. 내가, 제가 굳이 얘기 안 해도. 교수라는 사람들이 뭡니까? 정권에서 내가 정권에 반하는 이론이나 아니면 생각을 제시를 해도 굳히지 않고 교수라는 책임이 교수라는 그 직함이 주는 의미가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주식시장에 와가지고 교수 명함을 달고 앉아가지고 방송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무책임하게 방송을 하는가? 방송을 하실 땐꼭 토를 다셔야 됩니다. 선물 옵션 투자하는 사람들, 특히 인버스에 투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는 제 방송물이 제가 거시적인 지표는 말씀을 드리지만, 단기적인 이 기술적인 분석은 나는 솔직히 전문가가 아니다. 라고 닦아놓고 이야기하시고, 제 이야기를 듣고 방송에다가 하락장에다가 베팅하고 인버스에다가 베팅하는 사람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라고 분명히 토를 매번 방송물에 방송 출연할 때마다 분명히 토를 다셔야 되고 그 유튜버한테 꼭그 자막을 공지를 꼭 걸어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대학 교수잖아. 자기 이름을 걸고 방송을 하면 그래서 그런 그거를 그렇게 방송을 안 하는 사람은. 저는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제가 굳이 거론 안 해도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다 아는 상식이에요. 그래서 교수라는 걸 사람들은 대한민국 모든 사람이고, 그 다음에 뭐전 세계적으로 교수들이 발표하는 건그 논문은 인정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주식시장에 들어오셔가지고 금융시장에서 교수 직함을 달고 움직이시는 사람들은 자기 말 한마디로 개인이 파산을 할수 있다는 라 생각을 분명히 알고 있을 텐데 아쉽다. 그리고 그건 잘못됐다. 꼭 토를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 줬으면 좋겠습니다. 방송을 듣는 분들 조심하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종합 주가 흐름에 대해서 제가 다 말씀드렸는데요. 자 개별 종목의 목표가를 정확히 알고 싶다. 만원 이만 원 후원금 아끼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주식 손절을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단돈 몇만 원 아끼지 마시고. 고민하시는 분들은 제 방송을 들으시면서 어, 후원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제가 아는 모든 금융 지식을 총 동원해서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목표가를 모르시는 분들, 그거는 만원짜리 후원금이 아닙니다. 특히 목표가는요. 제가 1만원 정도 받고 종목 상담을 해드린다라고 해가지고 방송을 딱 하니까 종목상담 하는 사람이요 그나마도 뭐 하루에 너덟 명 밖에 안되는데 아주 싹 사라졌어요 그래서 여태까지 단돈 만원 받고 제가 종목 상담을 해 드린 적이 단 한번도 없습니다 <laughs> 참 그게 세상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제가 무료로 해드렸는데 좀 괘씸하기도 하고 얄밉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그런 사람들 또한 쓰레기죠. 자기가 수천만 원 수억을 드렸는데, 남의 지식을 그래서 자기가 자기 똥줄이 타서 도와달라고 했으면, 그래가지고 도와줬으면 난나 같으면 만원, 이만원은 후원해 줄것 같아. 제가 몇달 동안 방송을 하면서, 만 원인가, 이만 원인가, 아무튼 받은 사람이 옛날에 한 명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몇달 동안 방송을 하면서 단한 명한테 만 원을 받은 적이 없다. 그, 몇 천만 원, 몇 억을 손해를 보고 이 종목을 손절을 치면 내 돈이 날아가는데 만 원이 아깝다. 이거, 다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몇천만원, 몇억을 투자를 했는데, 후원금 몇만원이 아까워서 목표가를 몰라가지고 쩔쩔 매면서, 여기저기 방송 돌아다니면서, 알고 싶어가지고 시간 낭비하시는 거. 그러다가 저를 만나셨으면은요, 몇만원 아끼지 마시고, 자, 국민기업 관성의 후원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 돈이 절대 없어지는 돈이 아니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다 돌려받을 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자 이렇게 해서 한몇 시간 동안 아, 자료를 녹음을 했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 날 아, 다음 주 8월달 굉장히 중요한 구간입니다. 종합주가는 앞서,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삼성전자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아, 삼성전자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무리할 것이고요. 어, 종합주가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지점 정거점을 돌파 시도를 하고 지난주에 정확히 때려 맞았죠. 그래서 금요일날 이렇게 급락을 한 겁니다. 자, 급락을 했는데, 야간장에 아, 다우지수하고 S&P가 불안의 벽을 타고 결국은 마무리가 돼서 상승장으로 끝났, 상승까지는 아니지만 보압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장 중에 계속 하락했다가요. 그저께죠. 어, 그저께 목요일날 새벽 5시에 1시간 사이에 종합주가를 급등을 시켰습니다. 이게 바로 작전이에요. 이게. 그리고 어제도 야간장에서 그 작전이 여전히 나왔다. 이 흐름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다음 주 월요일날 갭상으로 주가가 일단 튀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직전 정보 쪼음을 돌파를 시도를 하면서 대세 상승장에 이미 신호탄은 이미 쌌다라고 제가 6월 10, 6월 29일 날인가요? 6월 29일 날, 요 날인 것 같습니다. 아, 요 날이네요. 요날 제가 방송을 했습니다. 7월 달에 종합주가가 위험하다라고 제가 6월 달에 말씀드렸다가 6월 29일 날 종합주가가 이렇게 급락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회복을 하면서, 회복하면서, 어, 하락 추세가 꺾이지 않았다. 이미 하락 추세가 꺾였다. 이제 주가는 상방이다 라고 제가 아, 아까 제가 그 시황차트 보여 드렸죠 주가는 상방이다 7월달 종합주가 상방이다 걱정하지 마라 이제 대세상승장의 신호탄이 터지는 구간이 바로 여기에서 모습이 나왔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세상승장을 지금 타고 있는 겁니다 타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잘 판단하시고요 어 몇만원 아끼지 마시고 후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저랑 2년이 되셔서, 어, 종합주가의 흐름, 이런 거를 다 제공을 해 드리고 있으니까, 그 몇만 원 아끼지 마십시오. 그렇게 해서, 시장에서 정말로 실력자가 누구인가, 이 방송을 여러분들이 잘 지켜보시고, 저를 찾아오십시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자, 달라지는데, 제, 제 카페 이름이 이거 아닙니까? 나를 따르는 인자 인생이 바뀌리라 자 앞서 말씀드렸던 것대로 이 나를 따르는 인자 인생이 바뀌리라 이 대박 주식 시리즈만 전문적으로 추천하는 카페인데요 제가 10년 만에 10년 만에 유사투자자문업을 그만뒀습니다 여기 폐업 폐타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후원금 제도로 변경한다 이제 머지않은 세월에 대공황 국가부도의 사태가 터지는 날이 분명히 올 텐데 그 때에, 지금까지는, 지금까지는 뭐, 종합주가가 오르고 내리고 이렇게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해도 유사투자자문업 돈 버는 능력을 갖고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제가 종목추천을 하면서 수익사업을 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에. 그러면서 이제 3년 전서부터 바로 여기죠. 이 국민기업 관성의 타이틀을 달기 시작을 하면서 제가 3년 동안 유사투자 자문업 허가는 유지를 하면서도 추천 같은 거 하고 수익사업을 안 했, 안한 지가 지금 3년이 됐고요. 이 국민기업 관성을 위해서. 그리고서 이제 최, 최종적으로 제가 폐업 신고를 냈습니다. <laughs>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인가.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이제 길바닥으로 난질 이런 엄청난 경제 후폭풍이 터지는 때가 다가왔는데 돈 버는 지식으로 여태까지는 수익사업을 했어도 모든 사람들이 길바닥으로 나앉는 이런 파탄의 지경이 이르게 될 때에 돈 버는 능력으로 종목 추천을 하고 수익사업을 이제는 내가 하고 싶지 않다 물론 이제 경제 대공황이 끝나면 저는 똑같이 이전처럼 종목 추천을 하면서 수익사업을 할 겁니다 그렇지만 대공황이 오고 이런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 이런 때에는 내가 수익 사업을 하면 안 된다. 그거하고 돈벌이는 하지 말자. 그래서 제가 폐업 신고를 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공황이 올 때가 다가오니까 다가오는 때에 이제 마지막 휴머리가 오게 되는 거죠. 그 때에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제가 후원금 제도로 변경을 하고 대세상승장의 마지막 불꽃이 언제인가. 그 때에 피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이제 고점에서 그 사람들을 막아줘야 되겠다. 첫 번째. 그걸 막아야 개인들 파산을 막는 거고요. 그게 지식인이 해야 될 도리 아닌가 그래서 제가 폐업신고를 냈습니다. 그리고 그때 또 피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많을텐데 바닥에서 대공황이 끝나면 바닥에서 그 사람들을 재기를 시켜줘야 되는 역할을 내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유사투자자문업을 이미 3년 전서부터는 제가 취익사업을 사업자 허가는 냈지만 유지하고 있었지만 추천을 안 했고요. 이제 그 시기가 다가와서 폐업 신고를 냈고 그리고 국민기업 관성으로 지금 타이틀이 이건 뭐 카페는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야. 앞으로 대공항이 끝나면 저는 또 수익 사업 합니다. 그때는 뭐 어려운 시기가 아니니까 제가 아는 지식 갖고 돈돈벌수 벌, 있으면 돈 벌어야죠. 지금은 안 한다. 그래서 제가 최소의 후원금으로, 어 대박 주시 시리즈로, 이제 마지막 대세 상승장의 신호탄이 터질 때에, 걱정하지 말고, 물려도 이 종목으로 물려라. 이 종목으로 물리면, 이제 제 IMF 금융위기가 올 때에, 물려도 이 종목에서 물리면 너희들은 대박이 터질 것이다. 그렇게 해서 1900개 상장되어 있는 전체 1900개 종목 중에 제가 각 업종별로 업황별로 다 리스트를 뽑아서 230개를 지금 준비를 했습니다 물려도 이 종목에서 물려라 아직 대공황은 아니니 지금은 절대 오지 않으니 이번에 한번 첫번째 신호탄이 터졌죠 자, 이번에 터졌습니다. 아까 제 말씀드린 것대로. 자, 첫 번째 신호탄이 이번에 한번 터졌습니다. 이제 두 번째 신호탄은 분명히 터질 때가 다가오게 될 겁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물려도 이 종목에만 물리면 절대 손절칠 필요 없고, 오히려 그게 나중에 대박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지금은 절대 경제대공황이 안 오니까 무조건 이 종목 매수해서 대박을 쳐라 라는게 제 이야기입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어, 대박주시 시리즈 230탄을 준비를 하시고요 때가 되면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정확히 최고 고점에서 제가 두 번째 신호탄이 올 것이다 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확하게 제시를 하게 될 겁니다 어, 미래를 준비하시고 준비한 자한테는 이 엄청난 대공황이 뭐 지금 여러분들 겪어 보셔서 알잖아요 어, 3개월 사이에 많게는 지금 제 추천주가 230개 종목 중에 어, 300% 이상 오른 게 지금 절반이 넘습니다 많게는 700% 짜리도 있습니다 600% 짜리도 있고요 500% 짜리도 400%, 500%짜리가 지금 한 20개 정도 됩니다. 이 종목이 다시 급락을 하게 되면, 3개월 만에 이렇게 올랐는데, 3개월 만에 이렇게 올랐는데, 대공황이 오면, 4, 5개월 사이에 400%, 500%못 못 먹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물려도, 이런 종목에서 물려라. 그러니, 물려도 좋으니까 이 종목 매수 들어가고, 대공황은 지금 절대 아니니까 이 종목에서 무조건 대박 쳐라. 라는 게 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메시지입니다. 저를 찾아오시면 네.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저를 찾아오십시오. 가 가지고요. 오늘도 뭐 날씨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아 여러분들 아, 7월